그래요? 지금 안 해? 또 있어요? 오늘 뭐 하는 거 있어요? 또 있어요? 뭐지? 그냥 신민수 타임은 이제 고정이에요. 없어도 만들어요? 네, 그냥 이제? 별 소식 아닌 것도 그냥 얘기하는 걸로. 그거 그거잖아요. 리빙 포인트잖아요, 그게. 네? 할 얘기 없는데 직접 하실 거 아니잖아. 없으면 왠지 제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손만 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소리 납니까?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이건 뭐예요, 뒤에? 뭐예요? 비밀? 제 비밀이야? 저거 뭐. 고르세요, 멀리서. 크기가 달라. 작은 거. 작은 거? 이거요? 이거? 보통 포장이 작아야 좋은 선물이죠. 아, 피디님한테 고르라고 할 거. 하나는 피디님 거. 감사합니다. 짤리피디 생일이라서. 아니, 생일 일주일 전에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말을 안 해주세요? 아니, 이건 작가진의 불찰이다. 위인 선물 사면서. 아니, 그래서 얘기해줬잖아요. PD 선물까지 이렇게 신경 쓰주신 게 참.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거 하면서. 아니, 뭐 받기는요. 매 생일마다 위인과 그 누나한테 그림하고 그 뭐지? 각종 옷. 그래서 원래 저 선물 진짜 안 하는데. 들어봐. 이것도. 감사합니다. 어? 강아지잖아. 강아지 발판. 근데 이거 억지로 넣어가지고 구겨진 것 같아. 아, 러그. 이거 화장실에다 해놔. 클리마 보틀이 뭐예요? 텀블러? 그 티백 넣는 거. 물병. 아. 티백 넣는 물병.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어? 오. 이말년 그림? 예쁘네. 그냥 그림. 그게 여자가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울리잖아. 위인에게 어울리죠. 왜 어울리는 거예요? 그 위인의 어떤 그 투박한 선과 이 섬세한 그림의 조합. 어, 이거, 아, 이거 여기다가 피백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돌려서 물. 근데 이게 그걸 분리하면은 안 다쳐요. 어, 오. 오. 오, 신기하네. 이게 근데. 괜찮은데? 분리하면 안 다쳐. 티백을 넣어도 되고, 가루로 넣어도 되고. 그러면 안 다쳐. 차당에 올리는 거예요? 네? 사당에다가. 사당에 올려. 유인. 내가 차 마시는 거 본 적이 없다고? 나 아침마다 보이차 마시는데? 자스민 차 좋아하고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주셨는데 인증. 그래. 인증. 댕댕이. 댕댕이. 댕댕이 러그. 댕댕이 다 모여서. 몇 마리야 이거? 여섯 마리? 귀엽다. 이게 원래 선대 선배를 의도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원래 랜더 이거부터 샀어요. 랜더박스? 이거부터 샀는데 피디님 걸 사야 되는데 뭐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게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원래. 근데 이거 왠지 결혼하셨으니까 너무 좋죠. 이게 피디님한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물 그 타임이 됐으니까 어, 선물 타임이야? 이래놓고 케이크만 따로 해? 야, 나 12층에 너 놓고 왔어. 야, 이씨. 아이고. 선물은 오지도 않은거. 아이, 가식적인 숨 들이키기. 같은 건가? 아닌데? 아, 그건 제 거예요. 아, 이거 포장용을 한 거야? 예? 포장용을 한 거야? 뭐? 저건 통이, 원통 있잖아. 예. 인증해. 아, 인증해. 바꿔야 돼? 뭐 갖고 와야 돼요. 귀찮아서? 응. 위인께서 하사한 수. 와이프는 못 마시잖아 지금. 지금 모유 수유 중이라. 이거 근데 원래는 위스키 안 드실 거 아니야? 잘 안 먹, 안 먹고. 그러니까 네. 어차피 그러니까 혼자 먹어도 별로 눈치가 안 보이는 술을 골랐지. 그렇죠. 아, 이거는 갑으로 물려야 돼요. 뭘? 저는 제걸 제 아들을 아들이랑 먹을 겁니다. 지금 20살이 무슨 뱀술도 아니고. 아들이 야, 그때 되면 34년산 되는 거잖아. 피디님 아드님이 이제 딱 그 장선에서 그렇죠. 네. 그럼 이건 그냥 이번 달 안에 마셔 버려야 돼. 이 술에는 역사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LG 그 구단 그 술 예. 그거 식초 됐잖아요. 우승하면 마시는 거. 예. 식초 됐어요. 다 바르죠. 다 날라가서. 요리할 때 써야 돼. 요리할 때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이거. 현 씨, 고맙습니다. 잘 해볼게요. 이런 팀 있습니까? 라디오 팀? 이 정도까지 하는
이 정도까지는 없죠. 이게 이 문화가 이 위인에서부터 자, 그 위인 이 조혜정 작가님 이 두 분에서 시작된 잘못된 이 문화가 있어요. 라디오 팀 전체가 그래도 좀 끈끈하고 원래 청취와 DJ 관계가 TV랑 또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있는데 베테는 그 선을 상당히 넘었죠. 아 넘었구나. 패밀리가 됐구나. 마피아처럼. 지금 어쨌든 지금 조혜정 작가 굉장히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기분이 안 좋아요. 네, MT를 못 갔기 때문에 회식도 가서? 제대로 못하고 지금 MT 가긴 가요. 이걸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원래 이러진 않은데 보복 MT로 예, 해지되면 해지되는 그 주말마다 갈 수도 있어. 아 보복 MT로? 네, 월간 MT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 7박 8일 막 이렇게 MT로만 그거 이제 여행이고 장소도 다 알았어. 그 생중계 보복 준비를 다 했네. 아니 수시로 물어봤어. 몇 명 코로나 끝나면 바로 되나요? 이렇게. 너 그 애플워치 줄 뭐니? 또 힙하게 한 거지 너. 네, 괜찮아요? 어? 꼭 저런 관종들이 사는 걸. 얼마요? 그거?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아, 나 위에 좀 갔다 올게. 가시는 김에 보여주세요. 어디가? 선물 가지러? 왜 이렇게 띄엄띄엄해? 어? 고기도 굽다가 이렇게 끊어지면 짜증나는데. 저 얼마예요? 기억이 저런 거 보면 얼마예요? 가격 다 다르죠? 띠마다. 그렇죠. 이런 애플 정품 게 아니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건 서드파티라서. 이런 게 비싸죠. 애플 정품. 이런 거 얼마예요? 네. 이런 건 이제 9만 원인가?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모르겠네. 까만. 받은 거라서 모르겠어요. 이 윈테지니 작년에 준 거? 재작년에 준 건데? 팀쿡? CEO 팀쿡 맞죠 아직? 네. 허, 안 되겠는데? 이거 제재해야겠는데? 제재? 예. 네. 아, 가격 제재 아니면 바이든이 제재해야겠는데? 아 이거 말이 됩니까?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전 세계에서 외화 벌이를 해가지고 달러 세금을 얼마나 내는 데? 아니 세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상도가 있는 건데 이거 9만 원은 바이든이 조용히 특수재질이에요. 특수재질.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팀쿡을. 예. 어, 저 이거 선물 받은 거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 행운을 선사하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주세요. 누구지? 불안한데? 섭외 요청일 것 같아. 이거 일부러 넣은 거예요? 사람마다? 그렇죠. 맞춰서? 맞추는 거 아니면 그냥 이것만 그냥, 찍은 거 랜덤으로 그냥, 찍은 거 그냥 넣고 랜덤으로 찍은 것 같은데. 이게 일단 파는 거니까 그죠? 네. 이것만 찍은 거겠죠? 아 과자에다가 매직을 썼네. 식용 매직? 식용 매직은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어, 그럼 그냥 매직으로 쓴 거야. 나 미친 듯이 먹었는데. 매직을 썼어. 해골물이네, 해골물. 모르고 먹으면 뭐 씨. 이거는 이제 가져가서 먹겠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그거 여기서 먹으면 안 돼요? 에어태그 살 의향 있으신 거예요? 에어택? 에어태그. 아직까지는 없어. 약간 판별기 같아요. 진짜 찐 어떤 이래도 살 거야? 이런 느낌? 에어태그는 그다지. 내가 지금 애플 모든 애플 유니버스의 생태계 중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건 애플 카드. 애플 카드? 네. 그 트레이딩 뭐그 게임 하는 거야? 아니 그 신용카드? 신용카드. 왜 뭐가 달라요? 애플 카드는 예뻐요. 아 기능은 그냥 뭐 기능이야 뭐. 뭐 농협이든 어디선 발급을 하고 네. 그 케이스만 따로 파는 아니 그 카드만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발급해라. 우리나라 살 수가 없어요. 애플페이가 안 되고 애플페이와 연동이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안 되더라도 그냥 갖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 돼도 실물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실물을 왜 못 가져? 못 가져. 그 카드를 우리나라에 들여오질 않았으니까. 껍데기만 그냥 못 하는? 못 장난감으로? 가는? 없어요. 그냥 발급 안 된 그냥 껍데기. 그냥 은행에서 이렇게 없어요. 막 발급 안 해주고 그거를 사이? 그 애플 샌프란시스코 1호점 응. 애플 스토어 응. 본사 거길 가서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살 수 없냐? 그냥 껍데기만. No. 이상하게 보면서 너. 아니 근데 이미 이런 사람 많나 보자. 잔뜩 샀기 때문에 이미 VIP 되어야 되지 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애플페이 안 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만 살 수 있냐고 물어본 사람 은근히 있을 것 같아요. 겟아웃 이런 거 아니죠. 굉장히 공손하게 살 수 없다. 미안하다. 뭐 이런 느낌. 왜냐면 그 사람한테 이미 온갖 와가지고 뭐 아이폰도 샀고 뭐 별거 다 사고 티셔츠까지 사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막 애플워치 하자. 마! 내가 니 그 어? 팀쿡하고 마! 마! 아이패드도 사고! 굳이 이걸로? 아 이거 워치도 보여주면서 이분들한테 티셔츠 아니 티셔츠 하나 드렸잖아 애플 네 그건 거기서 산 거예요 1호점에서 그래도 해줬는데 축하합니다 작가님 그려주신 분 선물은 도착이 안 했어요 최신 헤어스타일 또 공개 자세부 하나 한번 있어봐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 진짜 응? 뭐... 그 오늘이네? 그러네. 어? 아 그러니까. 오늘 시계랑 신발까지 똑같은데? 어 점 지운 것까지 반영됐네요. 점 뺐네. 어. 눈썹 위에. 성형 수술한 거. 어떻게 이렇게 이 느낌을 잘 살리지? 사람의 이 노트북 뭐야? 어디 거야? 삼성? 네. 뭐라고 써 있다? 여기 구석에. 그래요? 오 뒤에 스펙증 있네요.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잘 안 보이죠. 아 뭔지 알았다. 아 네? 온이라고 돼 있네 온. 온? 온. 너무 조그맣게 그렸어.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네. 어떻게 좀 사버렸어. 충청맨 얼굴 왜 이렇게 부음? 위인 때문에. 위인 때문에 제가 이게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옛날에 하나 야구단에 김태균 선수가 그죠 류현진 선수랑 같이 숙소 쓰면서 막 매겼잖아요. 그런 거 생각납니다. 김태균이 류현진을 매겼다고요? 네. 막 밤에 막 그런 일화가 있어요. 김태균도 원래 신인 때 엄청 말랐었는데 얼굴이 되게 미남이잖아요. 류현진이 왠지 매긴 줄 알았어. 시노자키 아이가 결혼했다고? 배튼 식구 아닙니까? 그쵸? 그 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환? 화환이라도? 그래도 결혼 전에 한번 나와주셨네. 남도 아닌데. 나무위키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나? 손석희 아니야? 아니에요. 그분 아니야? 이게 아직이라고. 총천 닮은이. 무슨 닮은 아라가 키위. 어? 그분 결혼했나? 아라가 키위가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결혼했을 거예요, 이번에. 일본 국민 가수랑 결혼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신우자키 아이는요? 신우자키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가짜 아니고? 것 같아요. 호시노겐. 호시노겐 엄청 유명한. 호시노겐? 맨발의겐? 예? 그거 아닌가? 좀 몰라요 이분. 81년생? 40살이네. 8일. 빠른 8일. 빠른 8일. 8일이면은 쭈영하고 동갑이에요. 빠른 8일이요? 아니 그냥 8일이. 어때요? 나 그 동갑인 게 이게 느껴져요? 뭐가? 8일끼리 쭈영하고 이 호시노겐이랑? 예. 네. 아니요. 이분은 완전 페이커 같은데 외모가? 느낌이?
페이커 같잖아요. 됐습니다. 훈민이 형은 그림 잘 그리잖아. 뭐가 먹이는 것 같은데? 어, 그 조민 작가님 전시회 안 하나요? 했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아, 8월까지. 한 몇 달 합니다. 네. 시립미술관.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다. 대흥행 중이에요? 첫날은 매진됐어요. 오. 공짜입니다. 시립미술관입니다. 아, 공짜요? 원래 공짜예요? 원래 공짜. 시립미술관이 왜 공짜예요? 사실 잘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공짜라고 합니다. 공짜일 리가 없지. 공짜라고 합니다. 공짜로 어떻게 거기 대관료를 메워? 거기 옛날에 막 그 나라의 세금으로 유명한 분들 많이 왔었던 곳인데 아무나 할 수 없죠. 시립이니까 공짜는 시립이어도 거기 막 원래 싸게 할 텐데 그죠? 막 몇천 원 옛날에 팀버튼 전도 거기서 있었고 저도 몇 번 갔었어요. 그때 저도 돈 냈던 걸로 기억해요. 현대미술관이 왜 공짜야? 돈 내고 들어가는데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돈 내긴 냈었던 것 같은데 막 천 원, 이천 원 샤갈, 샤갈이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왔을 때도 돈 엄청 비쌌는데 샤갈전 어, 저 샤갈전 봤어요. 저 그때 돈 내고 봤어요. 샤갈전 사람 진짜 많았잖아요 그때. 아 근데 그림이 너무 좋아요. 샤갈은 보면서 감탄했어요. 미쳤다. 샤갈은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진짜 공짜야? 관광 가자. 네? 응? 어? 단체 가자? 행동으로 바로 단관 가자가. 단관은 그 4인 이상 그 가능해? 단관 가자가. 아니죠. 어? 단체 관람. 안 돼? 아니, 근데 거기 잔뜩 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시간별로, 일행이면 안 되는 거야? 시간별로 안 돼. 가는 거 끊어서 가는데. 안 돼. 4명 가면 되잖아, 4명. 안 돼. 아, 네 명 간다고요. 안 돼. 네 명은 왜? 네 각자 되지. 하루에 한 명씩. 어, 혜연아 같이 가자. 아, 안 돼. 아, 우리 둘이 가겠다고. 안 돼.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스포. 베튼에서 꼰지에로 활약 중인 러블리즈 유지의 다음 주부터 영스트리트 스페셜 DJ 조경. 그치. 방송 카메라랑 킹역 지침 하면은 30명도 가능. 어디 들어본 노랜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페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베텐에서 꼰지애로 활약 중인 러블리즈 유지의 다음 주부터 영스트리트 스페셜 DJ 출격이었습니다. BTU 멤버의 핫한 소식이었죠. 유지애 씨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 일요일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영스트리트 스페셜 DJ를 맡게 됐습니다. 베텐 앞 시간이죠. 예.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베텐의 게스트로 활약하면서 라디오 방송에 많이 적응을 했을 거라고 믿고 어떤 진행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기대되고요. 예. 아무래도 꼰대력을 많이 어필하고 오겠죠. 또 베텐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텐러스러운 느낌을 또 어필하고 오지 않을까. 어쨌든 엄청 응원하는 겁니다. 예. 베텐의 앞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더 살려주면 저희도 더 좋고 예. 베텐 멤버들이 다른 방송에 진출해서 활약하는 모습 보면 예,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고 응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라디오 쪽에서 또 활약을 하면 그건 진짜 좋은 거죠. 잘하고 오시고 스페셜 뒷이야기는 다음 꽃묘 꽃묘의 코너에서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판단해드리는 침소리 코너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하는 날입니다. 요즘 방송인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잘나가는 방송인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돌아올 테니까 잠시 후에 기대해 주세요.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공짜인 고릴라로 저희 본방 시간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본방 시간이 아니면 저희가 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게시판 이용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벤을 하나 쓰셔야 돼. 벤? 예. 네. 왜요? 벤을 타고 이제 강동에서 양천으로 쓱 넘어오면 네. 사실 자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대리기사 고용하는 것보다 택시 타는 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택시는 또 좀 거기서 자는 게 나에게 딱 맞는 온도를 주진 않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5월이나 6월 때 택시 탈 때가 제일 무서워요. 에어컨 조금만 틀어놓으면 왜요? 그 그냥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쾌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위인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긴 돼요. 터널 들어갈 때 택시 기사님들이 창문 열어놓으시면 되게 힘들잖아요. 퀵으로 가자. 보고? 네, 가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디테일한 기억력과 상상초월 비유법으로 토크를 구워삼는 남자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스트리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침착맨의 주특기는 역시 게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토크가 최상급이죠. 토크가 잘 팔리죠. 그 땡튜브에서 침소리 전문가. 예. 예. 언제부터 이렇게 뭐 입을 잘 턴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뭐 이거는 뭐 정답이 뭐 나와 있는 질문이잖아요. 사실 예. 이제 그 배텐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 그 그랬나요? 예. 또 그거는 뭐 자타공인이죠. 유도신문한 것 같이 돼버려서 약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학창시절에 예. 넌 참 말을 이상하게 해. 뭔가 네 말 참 뭔가 중독성 있어. 이런 말 들었을 것 같아요. 넌 기발해. 그때는 이제 지금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때는 더 버벅거렸기 때문에 예. 안 그래도 좀 이상한 얘기가 더 이상하게 전달됐어요. 아, 좀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경쾌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예. 좀 어두컴컴하게 전달되면 좀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그렇기도 하고 허용범위 밖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버벅거리면서. 예, 그럼 이제 갑분싸가 될 수도 있고. 예. 하지만 이제 이건 배텐이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사회화가 됐죠. 양지로 끌어올리고. 그쵸. 지금 그냥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예. 옛날에 위험한 사람. 위험한 사람이 느낌이 있었어요. 예. 학교 때는 또 이제 말이 잘못 오가면 바로 폭력에 노출될 수가 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응징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라 그랬냐? 이러고 하면서 이제 신경전, 이상한 신경전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없고. 침착맨 삼국지 토크 같은 거는 한 대여섯 시간을 토크만 하잖아요. 말로만. 네.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합친 거고. 예. 원래대로면 한 한두 시간? 한두 시간? 네.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할 거를 써와요. 그렇기 때문에 막.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침착맨의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저는 진짜 대본도 없고 컨텐츠도 예. 없고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대충 켜가지고 그냥 쭉 얘기만 하는데 예. 야 저런 거 나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그게 나만의 맛으로 그 얘기를 끊임없이 쭉 그냥 하는 게 사실 웬만한 그 초특급 방송인들도 예. 진짜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요? 항상 고민한다?
고민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준비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개인 방송을 켜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구독도 하시고 뭐 돈에도 하면서 막 이제 반가워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기하면서 뭐 떠오르는 얘기들 이렇게 막 아무거나 합니다. 그건 이제 준비해온 건 아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그게 다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준비한 거를 하나하나씩 꺼내요. 아하. 그러면 이제 되게 어색합니다. 그게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면서 갑자기 되게 생뚱맞게 그런 게 어색하게 들어오는 거. 예, 어색하게 너무 티나는 거. 딱 무슨 얘기 하려고 생각해왔구나. 침투부도 약간 그 짜놓은 각본 하는 지상파랑 비슷한 타이밍이 오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는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질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석유처럼 천연자원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동났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무슨 얘기를 해올지 좀 그 보험용으로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정 없다. 그것마저도 이제 고가됐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켭니다. 게임이 최후의 보루군요. 네. 그래서 제가 게임을 좀 일찍 켠다 하면은 저 자식 오늘 날로 먹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다 떨어졌구나. 다 달았구나. 좀 힘내세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 기강 잡는 게 아니네요. 그죠. 저도 고갈됐기 때문에. 그죠. 나름의 그것도 사정이 있다는 거. 알겠어. 월드컵하고. 월드컵. 예. 월드컵도 이게 너무 많이 하니까 한 100편을 넘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월드컵 제일 많이 참가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물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오랜만에. 예. 한 두 번 하니까 또 물리더라고요. 뭔가 패턴이 나와버리는군요. 제가 물리면 이제 보는 사람도 물릴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항상. 내가 갈림길에서 너무 멀리 왔나 싶으면 그 갈라진 분기점 뿌리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는 거죠. 그냥 월드컵을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아, 그냥 월드컵을? 축구 아닙니까, 원래 월드컵은? 예. 그냥 월드컵 토크를 해보는 겁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표정은 매우 싫다. 지상파라서 얘기할 수 없는데 너무 싫다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공은 둥글잖아요. 그리고 그 너무 세모 입인데? 제 옛날에 그 서정원 선수 좋아했습니다. 서정원 선수, 날샌돌이. 날샌돌이, 서정원 선수. 황선홍. 이렇게 안색이 흑빛이 되는 거를 순식간에. 아니 그 주말마다 그 배우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 방송에서. 월말. 예. 그때 이제 축구 관련해서 한번 하시죠. 축구 한번 다룰까요? 예. 배워보는 시간 한번 갖고 싶습니다. 축구를. 아무래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에피소드도 많잖아요. 축구계에. 물론 저도 해설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침착맨한테는 뭐 사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뭐 좋은 대학 안 나오고 수능 제대로 못 봤어도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은 가르칠 수 있지 뭐 이런 것처럼. 초등 1학년 수학은 충분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산수 뭐 이런 거는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닌가 그 수준 이하인가요? 사실 거의 유치원생들 가나다라 가르치는 수준인가? 사실은 이제 그 숫자부터 봐야 됩니다. 아, 숫자. 사칙연산 이전에. 자, 이게 하나야? 이게 뭐 이런 하나야. 느낌. 이게 클릭이야. 알겠습니다. 이게 마우스야. 이렇게 그것도 은근히 어려운데. 어렵죠. 그게 은근히 어려워요. 그게 전문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유아교육과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짤로 배운 어떤 축구 드립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취향에 맞게. 저는 뭐 짤 하면 이제 뭐 하나밖에 모르죠. 박치기. 지단 박치기. 지단 박치기. 여기 베테랑 열 번 말한 것 같아요. 지단 박치기는. 상대 선수 누구다? 마테라치. 마테라치. 잘 알고 계시네. 마테라치가 먼저 도발했습니다. 그거 사실 축구사에 엄청난 큰 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하다. 저도 가끔 쿨타임 차면 찾아봐요. 그 짤. 아, 그 짤. 예. 2006년으로 저를 돌려보내주거든요. 큰 사건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냥 편하게 말하지. 그때는 막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지단의 월드컵 결승전 박치기는 이게 일단 무대 자체가 무대 자체가 월드컵 결승에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그 실시간에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새벽에 그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KBS 다니던 시절에.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일단은 박치고. 처음은 그 카메라도 공 쪽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공 뒤쪽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 뒤쪽. 공은 이미 프랑스정으로 넘어갔고 이탈리아가 공격하는 쪽이었고 근데 그 프랑스 공격진 그리고 이탈리아 수비진이 있는 이탈리아 뒤쪽 진영에서 그 경기장 풀샷에서 뭔가
우욱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심판이 글로 전력질주해서 뛰어갑니다. 예. 예. 근데 마테라치는 나동그라져 있고 지단은 약간 멋씹은 표정으로 인상 쓰고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부심이랑 얘기를 하더니 바로 레드카드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단이 왜 레드카드야? 막 이랬거든요. 저런 베테랑이.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지단은 사실상 선수 거의 은퇴였고 이 마지막 국가대표 불꽃을 불사르기 위해서 온 거였는데 그쵸. 이렇게 가버린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슬로우 모션. 예. 도발을 하고, 마테라치가 도발을 하고. 그리고 진짜, 한국 시간으로 이제 그게 새벽이니까, 예. 하루 종일 그게 화제였죠. 마테라치가 대체 뭘 한 것이냐. 뭐라고 예. 그 나중에 밝혀진 게, 그죠? 도발. 그렇죠. 예, 약간, 패드립. 패드립. 예. 바로 육보이. 너무 그, 찰지게, 가슴팍을. 예. 마테라치도 대단한 선수인데. 마테라치는 저는, 그, 저한테는 그냥 패드리퍼. 그 이상 그게 하여튼 축구 모르는 저한테는 예. 그냥 그걸로 멈춰 있습니다. 축구 실력은 몰라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배우일에. 알겠습니다. 자, 이말년 작가 앞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7661님. 이말년 형님께 궁금합니다. 토크 정리의 신 한 명을 뽑는다면, 그건 배성진님인가요? 이금희님인가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죠. 예. 왜냐하면... 거친 마당 하고 계신 이금희 선배님. 이금희님을 그 이금희님의 정리하는 상황을 제가 직접 봤잖아요. 예. 그냥 뭐 원하는 시간 정해주면은 그 시간만큼 시간을 끄실 수가 있어요. 그 위인님은 배디님은 몇 시간까지 가능하신가요? 몇 분? 몇 분? 시간 끄는 거. 그냥 시간 끄는 거? 네. 아, 시간 끄. 저는 계속 돌릴 수 있어요. 계속. 그렇죠. 아무래도 아~ 왜냐면 이 이금희 선배님 대선배님이시고. TV 생방송을 매일 아침 하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일반인들을 끌어가면서 예.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이상 방송 잘한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자 축구 중계 중이세요. 예. 캐스터예요. 근데 마트라치가 12명이 나왔어요. 아 11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단 선수한테 다 하나하나 박치기를 당해서 완전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완전 무기한 중지가 됐어요. 경기가. 예, 예, 예. 계속 끌어야 돼요, 시간을. 예. 그러면 계속 끌 수가 있다고요? 다음 날까지도? 축구일 경우에는 뭐 충분히 끌죠. 아, 나라에 예. 대한 얘기도 하고. 온갖 그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축구 포지션에 다른 선수가 나왔을 예.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근데 상황이 뭐라고요? 마테레치가 11명인데? 그거는 짤이잖아요, 진짜. 예를 그때 당시 2006년에 나왔던 짤 아닙니까? 마테레치 박치기 게임 같은 거. 수많은 마테레치. 홈런왕 유상철. 예. 플래시 게임. 옛날에. 예. 수많은 마테레치를 눕히는 지단. 히딩크를 구해줘. 옛날에 있었어요. 홈런왕 유상철이 그 각도, 슛 각도 예, 맞춰서.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신 누구다? 이게 양자택일이네요. 지금 다 둘 다 함께하고 계신 분이니까. 배디님이 하루 종일 가능하시다고 하시니까 저는 배디님. 그거는 배디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그럼 이금희 선배님께도 좀 전해주세요. 그 어쩔 수 없죠. 정리신을 꼽아달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를 꼽았다. 이럴 때는 성격이 좋은 사람을 안 뽑는 게 좋아요. 이해를 해주거든요. 얼마나 성격이 좋으신지 몰라요. 이걸 돌리네. 알겠습니다. 그 진짜로 성격이 너무 좋으시죠. 막간에 칭찬 한 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살을 취하고 뼈를 잃었네요. 그리고 그냥 성격을 떠나서 배디님이 확실히 더 그 성격을 떠났다. 네, 시간 드리블이 예. 시간 드리블이 더 잘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8484님, 침착맨 주변엔 왜 이렇게 바다 코끼리가 많나요? 바다 백끼리 이어서 이번엔 바다 죽끼리가 생겼는데 배형도 이에 질 수 없으니 죽끼리 형님처럼 쿨하게 포즈 좀 취해 주세요. 즉시 저장이라고 하셨는데 주펄 작가님이 그 침투부에 나가서 바다 코끼리색을 입었어요. 빨대 옷을 옷색이 바다 코끼리색이었기 때문에. 네. 빨대인가요? 이거를 코에 꽂고 바다코끼리 젓가락 나무젓가락 코스프레를 하셨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인터넷에 바다 죽끼리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진짜 바다 너무 코끼리 비슷하네. 네. 손도 이게 그거잖아요. 네, 바다코끼리 흉내를 깨신 데서 앞지 느정이 예, 제가 졌습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작가들이 젓가락을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 정신인가요? 이거는 진짜 인권이라는 지금 뭘 뒤적뒤적거리면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나 했는데 이건 저도 차마 전달을 못하겠어요. 이거는 재선해서 컷하겠습니다. 안송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예. 비인륜적이에요. 진짜
제가 이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수많은 바다뱃길의 합성짤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프로그램의 아이돌이신데 이거를 시키는 제작진 제정신입니까? 경종을 올리고 싶네요. 소교 작가, 대교 작가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데 예. 미친 듯이 부산스럽게 밀려서 뭐지 봤더니 젓가락을 찾고 있었어요. 작가님 나오세요. 한번 하세요. 작가님도 한번 하셔야지. 이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작가님 하시면은 네.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제가 사실 배텐을 하면서 맥락 없는 그 굴욕 치욕을 많이 당한 게 그 네. 비니 씨한테 배두까기. 이것도 무슨 게임을 해서 져서 맞는 벌칙도 아니고 그냥 맞아. 그냥 맞아라. 맞아봐라. 이것도 그냥 맞아봐라. 그냥 젓가락을 코에 꽂아라. 라디오인데 왜 해야 되죠? 예. 이게 참 예. 기강을 한번 잡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아무튼 조금이죠. 제가 졌습니다. 이거는 근데 완패. 여기서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개인 방송에서 나중에 가져가셔서 보여주시는 거는 아무도 주위에 없으면 좀 그래도 괜찮으시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스크린 통해서 하니까 여기는 지금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 이 횡포에 제가 단호히 말도 안 된다라고. 이거는 아니야. 멈춰. 바다뱃길이 멈춰! 자, 멈춰! 아무튼 이 이슈 자체가 점화되는 거 원치 않아요, 일단. 예. 예. 대결, 저는 경쟁심 제로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예. 쭈펄 작가님 이겼다. 제가 봐도 전의를 상실할 거예요. 예. 자. 검색하십시오. 일단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을 제보해 주시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찾아드립니다. 김용환님 거 소개해 주시죠. 제 방에는 시계가 따로 없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려면 항상 휴대폰으로 확인해야 해서 번거롭고 귀찮을 때가 많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 땡마트를 돌아다니다가 탁상시계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있으면 시간 확인하기도 편하고 날씨랑 온도도 표시해주고 시계 위에 핸드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 기능까지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살까요? 말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거를 좀 요즘 사고 싶었는데 같이 여쭤보고 싶네요. 탁상시계. 탁상시계. 예. 탁상시계 나쁘잖아요. 좋아요. 괜찮나요? 좋은데 이거 시계 위에 핸드폰 올려놓으면은 무선 충전 기능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왜요? 되게 늦게 차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좀 열받습니다, 사실은. 잘 때 해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잘 때 어떻게 해요? 누워서 휴대폰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르륵 잠들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이. 침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자죠. 그렇죠. 아니면 바닥에 떨어지거나. 그래서 충전이 덜 돼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급해 죽겠는데 여기다 올려놓는다?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좀 힘들다. 아주 그럴싸하네요. 예. 예. 날씨랑 온도는 필요 없습니다. 날씨랑 온도도 사실은. 시간인데 시간은 확실히 좀 편해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더군다나 뭐 중계 때문에 혹은 스케줄 때문에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항상 핸드폰 알람 듣고 일어났었는데 네. 이제 슬슬 혹시 못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서 탁상시계를 안전장치로 하나 둘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람용으로요? 네네. 그럼... 알람 겸 또 시간을 보는 게 은근히 휴대전화 톡 건드리면 뜨긴 하는데 예. 그게 또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냥 이게 눈만 가고 싶은 느낌? 맞아요. 특히 이제 게임하고 있을 때. 그쵸. 게임하고 있다가 눈만 이렇게 돌려서 메시지? 필요합니다. 네. 이거 그 알람용이면은 그것도 있어요. 아이디어 상품. 알람 맞춘 시간에 그 탁상시계가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대나무 헬리콥터처럼 예. 붕 날아요. 드론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따르릉 하면서 돌아댕겨요. 그걸 일어나서 잠이 깨서 잡아서 꺼야지 꺼집니다. 잠결에 그냥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베개로 그냥 후려 갈가가지고 박살내고 싶겠네요, 새벽에. 박살냈는데 이미 그러면서 깬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있는 힘을 다해 베개를 던지고 하는 과정. 진짜 싫겠는데. 여러 가지 상품이 많습니다. 뭐 그것도 있어요. 막 뭐지? 돈을 집어넣어요. 지폐를. 예. 그리고 알람이 울리는데 서서히 파사기가 돌아가면서 세절되는 거 갈려요. 그래서 그 전에 꺼야지 이게. 5만 원짜리 하나 걸어놓으면. 네, 5만 원. 야 이거 100달러. 소름 끼치죠. 예, 아니면 10만 원짜리 수표. 그죠. 소름 끼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었더라. 되게 많았거든요 상품이. 뭐 있었더라. 문제 막 퀴즈 내는 것도 있었고. 네네.
잠에서 깨서 이제 머리를 이제 회전시켜야지만 맞출 수 있는 것들. 이럴 때 있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기특하게도 제가 먼저 깨가지고 네. 와 내가 먼저 일어났다 이러면서 샤워를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알람을 아예 해제를 안 해놔가지고 울려요. 샤워하고 있는데 미친 듯이 울리는 겁니다. 네. 와, 그럼 이제 위아래 집에 혹시 들릴까봐. 네. 그것 때문에 막 튀어나오고. 아 그러면은 그 아닙니다. 예.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끄고 들어가시고. 네. 자 어쨌든 이거는 사라? 3만원 정도. 충분히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사세요. 오! 네. 모처럼 이걸 구제해서 사라는 그린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허락. 오케이. 자,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주목받는 상황이 같다. 아, 아까 주목받는 상황이 돼서 침술에 있는 날에는 뭐 PD가 화장실 갔다 오든 뭐 하고 오든 사실 크게 막아뜨지 않아요. 저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럼 방송 중에 갔다 온 거고. 이제 녹화 중에. 예. 아 녹음 중에. 그 지혜님은 아예 가시는 건가요? 특별 DJ로? 아예는 아니고. 네. 다시 오시는. 오, 한 주 하는 거고요. 뭐하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임대. 녹음실에서 그 서로 사진 찍어주면서 장난하면 됩니까? 여기 카페야. 예? 프로입니까? 영수 PD 철민이 형이 제 동기인데 네. 어, 유명한 러블리너스여가지고 예. 러블리너스. 예. 이거 왜 하신 거예요 방금? 아니 뭐 성금하려. 아. 저는 러블리너스는 아니에요. 예. 어 그래도 러블리즈 많이 멤버들은 다 알아요. 예. 그 많은 멤버들. 여덟 명을. 그럼요. 자 유지해. 유지해. 바로 맞다. 베이비 소울. 베이비 소울. 명은님. 진. 예. 지수. K. K. 류수정. 류수정. 지수 했나요? 했죠. 고라니. 고라니. 본명은? 예은. 예인. 예. 예인님. 마지막 한 명? 한 명이. 뭐야? 모르네. 어허. 알아요. 그. 섭섭하겠다. 와. 알아요. 상고 누나. 상고 누나 누구지? 와 섭섭하겠다. 상고 누나. 상고 누나 있어. 그 개미눈 뚠뚠 나오시는데. 아, 아 이름 모르네. 요즘 활동 제일 많이 하는 분인데 모르네. 주. 섭섭. 주. 주. 주팔. 주. 주잖아요. 주식쟁이. 주식쟁이. 주식쟁이 멤버. 그. 아, 나 아는데. 주. 주. 미주. 아 맞아요. 미주. 아 너무 느리네. 진짜 힘들다. 아. 그거 다 알잖아요. 그래. 이렇게 아는 거면은 아저씨가 아. 39 아저씨가 아는 거면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방탄 멤버. V. V. 예. 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섯 분이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배송제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코너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가불 달고 보내주세요. 자 0773님 사연 만나봅니다.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식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아이들이 좀 크면 이게 뭐야? 라고 자주 물어본다고 하던데 상식이 부족해도 아이의 질문에 얼렁뚱땅 잘 넘어가는 거 가능할까요? 지금 장면은 소영이가 궁금한 거 다 알려주셨나요? 야, 저도 학창시절에 했던 고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대답할지? 그렇죠.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예. 그 뭐 딱히 엄청 성공하셨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학벌은 되게 좋으셨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냐고 물어보면 진짜 무슨 위키한 것처럼 쫙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볼 만한 게 이제 뭐 신문물을 물어본다기보다 예. 부모님이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항상 막힘없이 대답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공부를 진짜 잘해야 되나 보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데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나는 나중에 할 수 있을까,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예. 이거는 왜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몰라? 이렇게? 퉁명스럽게? 몰라. 뭐 처음엔 친절하게 하겠죠. 근데 계속 물어. 몰라. 찾아봐. 넌 손 없니? 손 없니? 네. 아, 핑거프린스야? 이런 식으로. 핑거프린스야? 핑거프린세스야? 뭐 이렇게 말해주거나. 그리고 모르면 약간 열받게 해라. 궁금한 사람이 답답하지. 제가 답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찾아본다? 어차피 휴대폰이 있으니까. 몰라 나도. 한번 같이 보자. 같이 한번 알아보자. 네. 나도 궁금하네. 이렇게. 그리고 부모가 다 알고 있는 것도 그것도 참 부담되는 게 나중에 실망합니다. 결국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이야 뭐 초등 수학 뭐 이런 거 도와줄 수 있겠지만 중딩 수준만 가도 사실 어려워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면. 왜냐면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못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다행히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빠 맥키로야. 몰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뭔가 이제 슈퍼맨이어야 되는 건 아니군요. 부모님이. 그렇죠.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요. 먼저 실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아하. 명언이네. 서로 실망을 좀 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딸인슈타인이라고 하십니다. 딸천재라고. 예. 아빠 3대 몇 쳐? 아, 3대 몇 쳐? 네. 몰라. 알아서 뭐 하게. 그렇죠. 왜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얼렁뚱땅 잘 넘어가는 거 가능? 얼렁뚱땅 잘 넘어가는 거 가능. 넘어간다는 게 그냥 어떻게 넘어가는 그냥 그 말 그대로잖아요. 그 상황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말년이 뚠뚠님 거. 오래간만에 소개팅이 잡혔습니다. 여성분이 특이하게 김치찌개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김치찌개 좋아해서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제가 덧니도 있고 치열이 고르지 않은 편이라 고춧가루가 낄까봐 걱정입니다. 김치찌개 먹으면서 이에 고춧가루 안 끼기 가능? 어떻게 먹어야 잘 안 낄까요? 100% 끼어요. 그렇죠. 네. 이걸 사실 또 끼는 게 어느 이에 끼는지도 모르고 끼었는데 남들은 보이는데 난 안 보이거든요.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예지간이 큰 고춧가루 덩어리가 아니면 예. 이에 낀 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뭐냐면 김치찌개 먹고 화장실에 갔는데 껴있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근데 알았는데도 못 빼는 고춧가루가 있어요. 뭔지 알죠? 조그맣게 깊숙이 박혀있는 게 아무리 오글오글 해도 안 나와요. 그거는 예. 칫솔을 사와야지만 가능한 그런 고춧가루들도 있습니다. 칫솔이나 치간 칫솔 뭐 이런 게 있어야만 가능한 경우가 예. 있죠. 엄청난 위치 선정을 통해 가지고 예. 손톱이나 뭐 이런 걸로는 방법 안 돼요. 안 티슈로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티슈를 마치 이 손에 무슨 만두피처럼 한 다음에 예. 이를 이렇게 잡아서 이를 뽑듯이 막 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냥 티슈만 먹게 됩니다. 이를 어루 만져 보아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뭐죠 그거? 칫솔을 준비해가는 게 어떨까? 그러면 소개팅하다 말고 제가 이름 닦고 오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먹을 때는 오므리면서 먹고 말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화장실 보통 가잖아요. 그때 다 털어내자. 근데 얘기가 좀 아닌 게 김치찌개집에서 혼자만 이를 닦고 오면 여자분이 약간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만 상쾌하게 이 닦고 오고 나는 나보고 지금 이 닦고 오라는 건가?
치약을 안 쓰면 되잖아요. 솔만 쓰면 아, 천재인데? 솔질만. 아, 솔질만 하고 와라. 네. 맹물의 솔질만. 말, 털, 빗듯이. 네. 맹물의 솔질만. 맹물의 솔질만. 치약 없는 칫솔질. 네. 그리고 소금 정도 써도 되나요? 소금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붉은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다, 예, 이번만 허용하는 거예요. 원래 안 돼요. 옛날에 그 치약보다 소금을 더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계셨죠. 요즘은 거의 안 계시지만. 그 목욕탕에 소금, 예. 붉은 소금이 항상 예, 그래서 준비가 돼 있었죠. 사실 뭐 두 손가락으로 그냥 하는 분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피가 그냥 잇몸에 그냥 마찰 그쵸. 때문에. 예, 뭐. 그러면서도 시원하대요. 피가 나야지 뭐. 예. 이게 닦은 것 같고. 그렇죠. 그죠. 예, 소독된다고 또. 그렇습니다. 요거는 김치찌개 집은 그리고 맛있는 집은 그 고춧가루 알이 굵어요, 그죠? 네. 그런 집들은 그래도 눈에 덧띄죠. 무조건 끼지 않을까. 치열이 고르지 않고 덧니가 있다면. 그래서 이거는 뭐 준비는 칫솔이겠지만 아예 질문 자체가 근데 이에 고춧가루 안 끼기 가능이기 때문에 네. 그건 피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죠. 이에 고춧가루가 안 끼고 깨끗한 이로 어머 저 어떻게 저렇게 김치찌개를 깨끗하게 먹을까? 까지는 가능한데 소개팅의 성패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예, 고춧가루 때문에 뭐 잘 안 될 일은 없다. 예, 뭐 사실 될 거면 예. 이 하나마다 예, 이 한 개당 고춧가루 하나씩 다 끼어 있어도 될 사람은 된다. 그래요? 그럼요. 그 보통 저 학교 다닐 때는 불났다고 표현했거든요. 2층에 불났다. 예. 예. 진짜 오랜만이죠? 1층에 불났다. 너무 추억의 용어 아닙니까? 예, 갑자기 예. 생각났어요. 이거 보니까. 되게 예의 바른 말이에요, 사실. 예. 속담같이. 뭐 몇 학년 몇 반 이런 것처럼 예. 나이 얘기할 때. 2층에 불났다. 예. 남대문이 열렸다. 뭐 이런 식의 은유적인 맞아. 표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은근하고 예의 바르고. 요즘 좀 직설적이에요, 그죠? 예. 야, 너 저기 빼. 예. 이렇게. 요즘은 그냥 극혐 뭐 이런 식이니까 표현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데 혐오가 돼버리고. 그죠. 아무튼 이게 그리고 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예를 들어 세심하게 네. 죄송한데 거기 앞니에 2층에 한번 보실래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그 앞에서 지적받았을 때 이쑤시개 쓸 수도 없고 그죠. 손으로 하기도 그렇고 티슈로 하기도 그렇고 뭔가 아! 그러면서 화장실 얼른 화장실로 근데 이게 여성 보통 이제 소개팅 하는데 김치찌개집을 안 하지 않나요? 그죠? 보통은?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여자분이 프사는 받고 프사는 받는데 이제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끝내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주선자 때문에 보긴 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냥 김치찌개 땡기네. 예. 아니면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땡겨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맛집 탐방이나 하고 끝내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안 끼기는 불가능? 안 끼기는 불가능. 불가능. 알겠습니다. 자, 태민의 어드바이스 듣고 돌아옵니다. 아니면 김치찌개 김치를 좀 그렇게 먹으면 안 되나요? 그 뱀처럼 꿀떡꿀떡. 이 안 건드려 꿀떡꿀떡. 국물 안 먹고 국물도 이렇게 여기 안 닿고 의사 선생님들이 콜라 먹을 때 이에 안 닿고 그냥 바로 넘겨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뭔지 알죠? 그 콜라를 그렇게 먹으면 그래도 붙질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김치를 그렇게 먹으려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호두가 떨면서 네? 호두가 떨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국물 뚝뚝 떨어지는데 네. 식도에 밀어넣듯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혀에다 올려놓고 혀를 넣어야죠 이렇게 아, 그때 혐하중, 혐하중. 등산 갔을 때 부추 먹듯이?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은 고춧가루는 안 끼겠지만 잘 안 되겠죠? 유난다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뭐 미션만 달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죠. 게임하듯이. 자기와의 그 자기와의 약속, 자기와의 네. 뭐 경쟁 뭐 이런 어차피 느낌으로. 안 될 거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라도 한다. 하고 싶은 게임이라도 한다. 예. 이에 고춧가루를 안 묻히고 먹기 미션. 아, 나와야 나와야 싸움. 예. 소개팅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근데.
지금 거절하고 그냥 혼자 하면 되는데. 찌개 게임. 찌개 게임. 결과는 안 좋지만 성취도라도 있으면 되죠. 어찌됐든 뭐 본인이 좋다면. 그게 더 그게 안 좋더라고 오히려 이에 끼는 거는 빵 있어요 빵 검정 빵 식전 빵 같이 스테이크 집이나 뭐 파스타 집 가면 식전 빵 주는 데 가끔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검은 빵이 이 사이에 엄청 껴요. 아 그래요? 예. 노란 빵 보통 빵은 껴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은 약간 치석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까만 빵은 그 가루가 약간 이 사이에 많이 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마시면서 먹어야 됩니다. 아 검은 빵 안 먹어야겠다. 들깨가루 그렇죠. 국밥 순대국밥 뭐 이제. 들깨가루가 들어가는 메뉴는 보통 약간 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들깨를 넣는 거니까 소개팅 메뉴는 거의 쓰이지 않아서 들깨가루 끼는 소개팅은 흔치 않죠. 갈까? 네. 지금 손목이 거의 마비되겠어요. 가겠습니다. 배성재텐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어쩌다 런님 거 소개해 주십시오. 누군가 제 몸을 터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친구가 자꾸 술만 먹으면 웃으면서 저를 때립니다. 때리지 말라고 해도 습관이라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친구가 웃으면서 때리려고 할 때 그 각도를 계산해서 슉슉 피하는 거. 가능? 불가능? 친구가 때린다. 뭐 남자들끼리. 네. 뭐 여자들끼리일 수도 있고. 자기 몸을 터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접촉 기피증 저도 좀 있습니다. 예 이걸로 많이 싸웁니다 학창 시절에. 몸에 건드리는 거 뭐 싫어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머리를 막 쓰다듬어 싸움이 나요. 갑자기. 바로 치게 그런 되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 이게 그 학창 시절에 특히 남자들끼리 예. 이게 좀 남학교 이러면 괜히 스킨십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맞아요. 예 이렇게 예. 좀 이렇게 괜히 좀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주먹을 부르죠. 그래가지고 예민한 친구들 그러면 또 이제 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졌던 친구는 또 당황스러우니까 또 더 세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싸움 나가지고 또 학우들한테 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죠. 네. 그죠? 그보다 더 좋은 볼거리가 없고죠 사실은. 그쵸? 학창시절에. 사실상 로마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콜로세움 그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공짜로.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갇혀 사는데 그렇죠. 유일한 엔터테인먼트는 그거예요. 콜로세움 열리는 그쵸. 거. 콜로세움 예. 하루에 두 번 열리면 뭐 그날은 뭐 게임 안 해도요. 전 그날 게임 안 합니다. 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말리시면 그게 그렇게 아쉽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도 이제 말리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너무 친한 친구가 그 싸움에 임한다. 그러면 네. 또 뜯어 말리는 친구가 있는데 뜯어 말리는 친구를 말리는 친구도 또 있고 뜯어 말리다가 말리는 친구랑 화난 친구랑 또 붙어요.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 나오라고 뭐 하라고 뭐 하다가 하라고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감정상에서 넌 뭐야 이런 넌 식으로 뭐야.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해지죠. 예. 삼각관계가 되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2대2로 번질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뭐 그날은 게임 안 합니다. 전. 아무튼 이런 게 다 약간의 그 스킨십 때문에 벌어지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부담스러우시면은 자꾸 터치하는 친구 사실은 마인드를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다 피할 수는 없거든요. 예. 저를 이제 뭐 몸을 때리면 몸으로 내가 제 손을 때렸다. 생각이 전환. 아큐처럼. 어허. 그 아큐정전에서 그 정신승리 하잖아요. 내가 친 거다. 내 몸으로. 내 몸으로 친 거다. 저쪽이 날 그 만진 게 아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 정신승리? 정신승리? 예. 별로예요? 근데 그쪽은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아파서 싫은 건 아니잖아요. 내 몸에 뭐 닿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가 먼저 이렇게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닿게 하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저항이. 심리적 저항이.
근데 누군가 잘 허락 없이 자기 몸을 이렇게 터치하는 게 싫은 거잖아요. 예예.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먼저 건드린 느낌으로 몸으로.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군요. 아무튼 차라리 이분과 술을 안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굳이 그런 상태가 된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차라리 좀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술 먹고 뭐 때리면은 맞고 한번 싸우세요. 그럼 친구들 입장에서 또 좋은 볼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아, 뭐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싸우는 게. 한번 싸우면 사실 그게 또 선을 그어주기도 하죠. 아, 얘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뼈에 새겨지게 만드는 그렇죠. 필요가 다른 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는 거죠. 나는 요걸 싫어해. 몸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도 이거 하면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거죠. 술만 먹으면 웃으면서 이제 때리는 스타일.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아프진 않지만 굉장히 터치 자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란. 그러면 차라리 뭐 초크슬램 같은 거. 넥슬라이스 같은 거를 갑자기 예 웃기지 않을 때 친구한테 예, 술 마신 상태에서도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약간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예. 아, 안 웃겼는데도 넥슬라이스를 그렇죠 그냥 아 좋네요 아니면 뭐 지단 박치기 아 바로 예 마테라치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상대가 예 그것도 좋고 그리고 이게 그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이 있지 않아요? 막 여자들끼리, 너무 재밌으면 막 그쵸? 옆에 친구 막 때리잖아요. 무슨 게임 하듯이. 여자들끼리 많이 하죠,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싫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알려드리는 게 좋을 수 있다. 예. 자, 그럼 이거는 가능 불가능? 이거 슉슉 피하는 거요? 네. 불가능. 불가능. 술 마신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상하 공격으로 오기 때문에. 네. 피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쵸. 뒤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이제 뭐 더킹으로 피한다고 해도 더킹으로 피한다고 술자리에서 이게 와장창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피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관리하자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집이 10층입니다. 동생이랑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는 사람에게 10만 원 주기 내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쉬고 10층까지 올라가는 거 가능 불가능? 힘들 때 엉덩이 한쪽 붙잡고 가면 쉽게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한 번도 안 쉬고는 불가능일까요? 엉덩이를 한쪽을 붙잡고 올라간다? 뭐죠? 약간 이렇게 짚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엉덩이를요? 예. 그럼 올라가진다고요? 모르겠네요. 저 짚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10층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10층은 뭐... 100층도 아니고... 층이면은 계단이 이렇게 대충 몇 개죠? 한 보통 한 15개. 15개에다가 150개. 150개 계단 한 번에 가능하십니까? 아, 너무 가능이죠. 그런 거는 하나도 아닌데. 예. 저희 그 SBS 아나운서 팀이랑 여기 라디오가 11층, 12층 정도인데. 네. 자주 걸어 다녀요, 저 계단은. 아, 그래요? 예. 한 호흡에 충분히 갑니다. 예. 아, 뛰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안 쉬고네요? 그렇죠. 뛰어가는 것도 가능이죠? 뛰어가는 건 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체력으로는. 네. 요거는 뭐 너무 쉽네요. 가능. 요거 네. 완전 가능.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예전에 행복한 아침이나 아침 라디오 할 때 체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아침에 방송 7시에 끝나면 이제 출근 시간이 9시까지 그 사이 네. 계단 오르기 운동을 4옥에서 했어요. 아. 예, 지하 4층까지 내려갔다가 PH층 23층까지 예. 올라가는 걸 4번 연속. 아, 예.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럼요. 운동 삼아서. 근질근질 하다는 예. 식으로. 아침에 엘리베이터에 막 사장님 만나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타야 되니까. 예. 예. 아, 좋네요. 한번 해보시고. 배워야겠습니다. 예. 저도. 가능? 이거는 뭐 너무 쉽게 가능. 너무 가능. 박수영님 거 소개해 주십시오.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밥을 잘 못 먹어서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예민하지 않고 온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데 다이어트하면서 성질 한 번도 안 내기 가능 불가능 예민해지죠. 그렇죠. 굉장히 날카로워지죠. 예. 지금 배디님은 다이어트 하실 때 예민해지시죠? 좀 까칠해지는 것 같긴 한데 예. 사실 평상시에 까칠도를 높여놓으면 다이어트 때랑 큰 차이는 안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까칠도를 올려놓으시는 건가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올라가 있었더니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잠을 못 자면 진짜 민감해지더라고요. 잠을 못 자면 내 표정도 좀 험악해지고. 그러면은 그때 그 메인 작가님한테 예. 하루에 한 10번씩 눈욕을 하실 때는 그때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요? 아, 아니, 그게 이제 평상시에 까칠도라고 할 수가 있고. 아, 그래요? 그거보다 예. 더 눈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글의 법칙 때. 예, 그 표정이 잠을 이틀, 사흘 못 자서 나온 표정이에요. 아, 그럼 까칠한 느낌이 아니고 뚱한 표정인데. 방송이니까 최대한 이제 조절한 거죠. 아, 예. 참 그때 참 논란이었죠. 그죠? 그 배성재 아나운서는 방송에 이렇게 진지하게 참여를 안 하냐. 이런 의견들이 막 올라왔고 시청자 게시판에. 예. 그죠? 좀 몸살이었죠, 몸살. 아, 그것도 있었고. 또 군대보다 힘든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막 댓글에 예. 저 군대 안 미필 아니냐. 아. 군대 어디 갔다 왔나 알아봐라. 뭐 이랬는데 놀랍게도 예. 장군차 운전병.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서 그죠? 이게 나오네. 예. 그죠. 장군차 운전병 정도 되는 정예병이 그렇죠. 힘들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 의심해가지고 군대 어디 갔다 왔는지 차차 그러니까. 전 당당했죠. 아니 군대보다 힘들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단기간에 그쵸. 시간이 힘들다는 건 아니고 네. 단기간에 어떤 그 고된 강도가 제가 다 속상하네요. 진짜. 예. 지금이라도 좀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예. 자, 아무튼 이거 성질 한 번도 안 내기. 다이어트를 해보셨나요? 침 처음에? 아니요. 안 해봤죠. 제대로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지금 근데 말년을 건강하게 하고 계시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이 식사 조절도 함께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말년을 건강하게는요. 뭐 지금 와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신용입니다. 신용. 2주일에 한 번 촬영하는데 뭐 예. 그거 잠깐 움직인다고 해서 뭐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아 이거 프로가 완전 무너지는 멘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느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운동을 체험한다 느낌인 거죠. 건강하게 하려면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알아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그걸 취미로 한번 삼아보자. 뭐 이런 취지죠. 김계란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2회 만에 신용 예능, 신용형 예능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또 거짓말은 못하기 때문에 찍먹이다.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체험해보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저도 예. 한번 해보고 이거 재밌으면 이거 해보자. 굉장히 찔리네요. 사실 네. 또 많은 방송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찍먹형, 신용형이 사실 많죠. 내내 그러진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할 수가 네.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내내 그러는 건 정글의 법칙밖에 없습니다. 정글의 법칙은 진짜 장군차 정예병 출신이 정색했다는 것부터 이미 그거는 말이 안 돼. 살인적인 네. 스케줄이에요. 맛있는 녀석들도 리얼이고요. 아, 그 어떻게 좀 그 야무지게 또 먹었죠. 그 베텐의 긍지를 보여주셨습니까? 베텐 대표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대표가 된 마음으로 예.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으로 그 월드컵에 나간 국가대표 마음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예. 결과는 6월에 나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예. 진짜. 자, 오늘 사연 몇 개 소개했는지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요. 오늘 소개된 이걸 굳이 코너와 갑을 판단 코너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남성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성질 한 번도 안 내기. 가능. 가능. 예. 알겠습니다. 자, 이말년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학폭? 그 학폭은 아닌데? 원터치라고 하지 않나요? 학창시절에 애들끼리 마테라치요? 네. 마테라치가 왜 학폭이요? 아니, 학창시절에 애들끼리 붙는 거는 네. 학폭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학폭은 아니죠. 네. 일방적으로 때려야 학폭이지. 그렇죠. 폭력이라기보다 이제 어쨌든 주먹, 힘겨루기. 요즘은 아예 그것도 못하나? 그게 없을 수가 있나? 그 혈기왕성한 때? 우리 진짜 매일매일 싸웠는데? 여기저기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진짜. 키 작은 애들은 키 작은 애들끼리. 큰 애들은 또 큰 애들끼리. 중간에 있는 중간 애들끼리.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막 이렇게 섞여서 키 작은 애가 이기기도 하고.
덩치가 큰 애가 오히려 발리기도 하고. 저도 학교 별로. 다닐 때 그런 다툼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아,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계속. 첫 되게 상세하게 계속 네. 주기적으로 해명. 어. 아,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었고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었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전형적인 그 말투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 말투. 네. 그래서 그 인정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그 진심이 전달이 돼서 아, 네. 아니었구나 이렇게 네. 알았다고 저 새끼 쫄보구나 그래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겠습니다. 싸울 수 있는데 괴롭히면 안 되죠. 아, 그, 뭐야 그렇죠. 정리해야 되니까 네. 괴롭힘 없어. 네, 괴롭히면 안 돼. MC예요 사실상 PD님이. 네. 자 가시죠. 이걸 꿀꿀꿀입니다. 널 붙잡을 노래 아니고? 널 붙잡을 노래. 아 저런. 혜성재 10 5월 22일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의 널 붙잡을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보통 멱살잡이 하면 여기를 잡잖아요. 그죠? 못깃. 네, 그렇죠. 근데 옛날에 멱살 하면 사실 몸의 살인 거지. 근데 실제 용어 그대로 멱살을 잡는 애도 있어. 입을 잡고 꼬집어 이렇게. 아 이렇게. 오이씨. 오이씨. 아프잖아. 아프고 열받잖아. 일단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 또 이렇게 잘 잡아. 야. 어, 진짜로 멱살을 잡는 놈이 있었어. 멱살 잡는. 야씨 안 나?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목소리가.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크게 어쩔 수 없이 이 주먹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럼 더 비굴하겠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죠. 더 비굴하게 서로 해봤죠? 멱살을 잡고 있는데 저쪽은 진짜 살을 잡고 있는 느낌이니까 어, 그럼 나도 잡아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살 잡고 예 목살 저희 때는 학생이랑 선생님 싸우는 것도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랑 학생이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근데 은근히 많아요. 그래요? 은근히 그러니까 저도 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 자퇴하잖아요, 보통. 자퇴. 아니 그렇게 새드 엔딩은 아니었어. 그냥. 아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직장인의 느낌으로 항상 그 사표를 품속에 지고 다니는 그 직장인처럼. 자퇴할 생각이 있어요 이미. 그 상태에서 자기를 건드렸을 때 빵 하고 터지는 거야. 이제 어차피 자기는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터지는 거지. 안 그러면 보통 선생님한테는 안 하거든요. 뒷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때는 그 보디빌딩반 선생님이어서 선생님 자체가 완전 몸이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피지컬적으로 봐도 선생이란 지위 없이도 건드리기 어려운 선생님이었는데. 애들 막 이렇게 권위를 이용 안 하더라도 권위가 맞짱을 뜯더라도 예. 이기는 그냥 축구도 겁나 잘하고 몸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때리는 거 뭐 이런 것도 되게 무섭고 아 그런데 학생 하나가 약간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애도 아닌데 약간 분노 조절을 못하면서 아. 엉겨버린 거예요. 선생이 진짜 거기서 그때 사실 학생들은 당황하고 관전 포인트가 선생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 선생님이 그 전형적인 그 싸움 좀 하는 학생들의 그 네. 반응 있잖아. 그리고 애들한테 야 책상 다 뒤로 밀어. 어. 그리고 진짜 원터치로. 어. 그 뭐지 제압이 됐어요. 아 근데 진짜 눈치 없게 반장이 일렀어요. 말렸어요. 아 어떻게요? 그냥 선생님을. 선생님 네. 뭐 아, 아닙니다. 이렇게 고정하시죠. 그리고 옆반에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뭐요? 수업 시간이었고. 그게 그 반응이 아직도 기억나. 그 한국판 학생들이 지키고. 학생들이 누구 하나 이렇게 먼저 선빵 때리면 맞은 애가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싸움이 제대로 시작되는데 선생님이 그 반응에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으면 보통
날 때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진짜 그 학생으로 살고 있는 분이구나. 네, 학생 대 학생의 느낌. 좋네요. 그 옛날에 몽둥이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보통 자기 몽둥이는 자기가 만들죠. 손에 있게 하키채, 큐대 뭐 이런 것들이야 어디서 구했는지 뻔히 보이는데 진짜 몽둥이처럼 생긴 몽둥이 있잖아요. 그런 거 모르겠네요. 그 학생부실에 각 선생님들이 그 청룡언어도 장팔사모 같은 거 다 걸려 있어요. 자기가 쓰는 거. 그 개인 큐대처럼. 네. 그래가지고 나갈 때마다 수업 나갈 때마다 하나씩 꺼내잖아요. 무기고. 총기함. 어, 나 이거 어디 갔지? 어때? 이건가요? 자, 가겠습니다. 숙범. 동물원 비단한 콘텐츠 인기. 아기동물 SNS를 통해 패스로 키운다. 동물원 좋아하는 대성재 쫑글.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콜드플레이 비바 라 비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동물원 비대면 컨텐츠 인기 아기동물 SNS를 통해 펫으로 키운다 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물원에 자주 못 가게 되면서 SNS로 동물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 컨텐츠가 생겼고 고양이 강아지 SNS만큼이나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내가 키우는 동물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유대감이 생긴 뒤에 동물원에 가서 그 동물을 실제로 관람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도 생긴 건데요. 그래서 동물원들이 좀 위기였는데 활기를 좀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딱 좋아할 만한 콘텐츠네요. 예, 아기곰 콘텐츠가 있는데 이 곰은 예, 진짜 귀여움이 뭐 상상을 초월한 예, 너무 귀엽습니다. 크면 무섭겠지만 예, 저도 동물원 간 지 좀 오래됐는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옥자 키우고 싶습니다. 차단해드리고요. 오늘은 침소리로 유명인사가 되어가는 잘나가는 인플루언서 구 이말년 현 침착맨과 함께하는 코너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날입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한 사연들 가상으로 따져보고 침착맨 마음대로 판단도 해드리니까 사연 있는 분들은 샵 1077번이나 가불판단소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배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마마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 인플루언서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입니다. 네. 2021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2021년 대한민국 파워 인플루언서 30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안에 당당히 침착맨이 뽑혔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했습니다. 하, 대단하네요. 이거 진짜예요? 네. 저 왜 못 봤죠? 보통 카페 파워거든요? 그 시청자분이?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요? 어디서 뽑은 거지? 그래요. 작가님이 그냥 뽑은 거 아니야? 저희가 나와요. 또, 예, 저희가 또 잘 이런 정보 취합은 지상파 스타일이 또 빨라요. 그래요? 예. 이거 뭐 샅샅이 뒤질 수가 있고. 뭐 주나요? 네? 뭐 안 줘요? 뭐 뽑기만 해요? 그렇죠. 구독자가 좀 늘 거예요, 더. 예. 김계란, 대도서관, 댄서 소나, 도티, 문성실, 박막내 할머니, 승우 아빠, 아이린, 야옹이, 이사베, 쯔양, 잇섭. 햄지, 허팝, 헤이진이, 홍차, 뭐, 펭수, 침착맨. 아이린님은 아이린 가수 아이린이에요? 모르겠네요.
그 아이린도 계시고 저희 그 모델 아이린 씨도 계실 텐데 아, 모델 아이린도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델 아이린 그분은 그 골키퍼도 잘 보시는 아무래도 분인데. 여기 연 그 원래 그 연예인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뭐 왓썸맨 뭐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야, 저도 즐겨 보는 채널이 몇 개 있네요. 뭐 즐겨 보시나요? 저는 잇썹, IT, 예, 쯔양. IT 쪽은 잇썹님이 제일 좀 유명하시죠? 제가 잇썹님 처음에 볼 때만 해도 10만 명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IT 리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쭉 돌려봤었는데 이분이 워낙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말투가. 예. 안녕하세요, 잇썹입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근데 그 하나가 또 되게 눈에 들어와서 기억에 남고 예. 그리고 아주 신나게 좀 이렇게 리뷰를 하시니까 저처럼 이제 IT 같은 제품, 신제품 보고 싶은 사람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약간 깨방정 느낌 좋습니다. 엄청 커지셨더라고요. 왜냐면 저 IT 관심 있어 보입니까? 하나도 관심 없어 보이죠. 근데 제가 알 정도면은 진짜 유명하신 예. 거죠. 아, 슈카형 없네라고 하시면 있는데 슈카형 있습니다. 아, 예. 슈카님은 뭐 당연히 있어야죠. 다 읽은 게 아니에요. 예. 도티님도 계시고 도티님도 예. 당연히 계셔야 되고 릴카 없냐고 하신 분인데 릴카. 여기에는 일단은 없네요. 아, 릴카님은 안 계시네요. 예. 뭐 하여튼 이게 뭐 모든 무슨 표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하나의 어떤 뽑혔다 뭐 이런 거고요. 춘튜브 없네라고 하시면 춘튜브는 요즘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됐나요? 춘튜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렇죠. 예. 달순애도 없고 말이죠. 달순애는 그 용국이 형이 하는 건 채널 이름이 뭐죠? 증문죽설 말이죠. 아, 증문죽설. 네. 아, 아니에요. 그 폐쇄됐어요. 증문죽설. 예. 아, 나만 잘못된 연애. 아, 예. 이름도 모르니 홍보를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채널 또 하나 파셨죠? 예. 나만 잘못된 연애. 정말 잘못됐네요. 예. 자, 아무튼 파워 인플루언서로 뽑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다른 쟁쟁한 분들하고 이거를 나란히 한다는 게 참 감개무량하고. 예. 그렇죠. 예. 뿌듯하네요, 진짜.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되죠. 아니, 어떻게 슈카님하고 이거를 어깨를 나란히 합니까? 승우 아빠님하고 나란히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뭐 폭발력 이런 거보다 그냥 어떤 트렌드 없이 그냥 맥락 없이 툭툭 침착맨 콘텐츠들은 아무 때나 틀어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냥 대충 듣고 싶은 느낌? 예. 그리고 틀어놓고 딴 거 해도 되는 느낌? 아, 저 예. 거의 그냥 이렇게 되니까 한 20인이죠, 이거? 20인에 뽑히니까 30인. 아, 30인이요? 30인에 뽑히니까 무슨 나루토 같은 데 나오나 아카츠키 멤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뭐 20명 선정하는 데도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 근데 왜 선정만 하지? 뭐 없네? 그러게. 보통 선정하면 약간 뭐 훈장이라도 좀 주든가. 뭐 이렇게 선정하면 뭐 저도 맨날 선정할 수 있죠, 뭐. 저도 한번 선정해야겠어요. 뽑힌 사람 중에 투덜거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안 줄 거면 뭐 예. 저도 선정합니다. 뽑혔을 때 다들 자랑스러워 뿌듯하고 홍보했지 이렇게 투덜투덜거린 사람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총 때려봐야. 그렇죠? 뭐라도. 그렇죠. 좋은 예. 그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예, 전통이 생기는 거고. 나중에 뭐 포브스가 선정한 뭐 인플루언서 이래도 투덜거릴 겁니까? 그 포브스는 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정 멈춰. 자,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침착맨. 내일 모레 31일에 배요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가게 되는데. 예. 축구 콘텐츠 진짜 갈까요? 축구 콘텐츠 가시고 그 제 카페 추천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 있어요? 그 어떤 다른 스트리머 분이 억지 축구 팬 되기 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허. 아예 축구를 모르시는 분인데 예, 예. 축구 팬 그 축구 팀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날부터 딱 축구 팬이 되는 거예요. 뭐 스토리도 없이 그냥. 이런 어때요? 게임 캐릭터 고르듯이. 그러면 일단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예. K리그에서 응원팀 하나 정하고. 예. 예, 강제로. 예. 그때 저랑 축구 게임 할 때, 예. 자기랑 이름 비슷하다고, 예. 이병근
선수 뽑아가지고 선수. 쓰셨잖아요. 네. 그 풋살 할 때. 되게 세던데요, 이병건 선수. 네. 그분 뭐 전설적인 분이죠. 이분이 지금 대구를 이끌고 있거든요. 감독님으로요? 대구 감독님. 오, 네. 지금 대구가 엄청 잘해요. 이분의 아, 지도력으로. 오. 예. 대구.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예. 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팀들의 어떤 특징이나 강점 예. 같은 걸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골라보는 시간. 어. 그리고 그날 바로 그 팀 유니폼 구입까지 해서 굿즈 구입까지 삽니다까지. 그러면 K리그 하나 하고 예. 해외리그에서도 리그별로 하나씩 어때요? 3대 리그. 프리미어리그 하나, 분데스리그 하나, 프리메라리그 하나. 프리메라 리가는 스페인, 어, 아 스페인, 예. 아, 스페인, 독일, 영국. 예, 아니면 뭐 4대 리그까지 해서 이탈리아까지. 아 이탈리아가 3대는 못 끼고 4대까지 해야 보통. 약간 왔다 갔다 오르락 내락 하는데 예전에는 뭐 90년대까지 이탈리아가 최강이었고요. 밀란들. 밀란들? 밀란들이잖아요, 뭐. 밀란, AC 밀란과 인테르. 아 인터 밀란. 인터 밀란 아니에요? 예. 밀란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밀란들. 어 뭔가. 좀 떨거지들 같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밀란 시리즈. 예. 밀란 두 팀.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이탈리아 쎘는데 요즘은 조금 떨어지긴 했죠. 순위권에서. 순위권인데 네 번째 정도죠. 밀란이 뭐 축구팀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밀라노 도시 이름이에요. 아, 밀라노의 연고를 가진 두 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유나이 그 유나이티드 그 맨체스터 두 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저 그래서 밀란이 이탈리아어로 축구 뭐 풋볼 클럽이라는 건가? 뭐 이런 이탈리아어로 거. 축구는 이제 칼초. 칼초. 아, 칼초. 예. 충격적이네요. 어디부터 가르쳐야 되지? 아무튼 예. 환영입니다. 웃었으면 됐죠, 어, 뭐. 그렇죠. 네. 어느 눈높이든 맞춰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죠. 일단 그러면 한 5개 정도 응원팀 고르기. 일단 한국팀을 한번 하고 한국팀하고 네, 한국팀하고 시간이 남으면 한국팀만 해도 시간이 되게 막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텐데 그죠 한번 전투력이 올라오네요 왜냐면 외국 경기는 못 챙겨볼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어, 왜냐하면 K리그는 챙겨보겠다 예 네, 그때는 자니까 예, 제가 예. 일찍 자거든요 아침 한 9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새벽 경기는 못 볼 것 같아서 안산도 K리그 팀이 있어요 2부 리그지만 와 스타디움을 그렇죠. 하겠네요 예, 예. 아, 와 스타디움 저 있을 때 막 지었는데 어. 그거 뭐 지자체 그 세금 낭비하네 자, 해가지고 막 시민들이 막 들끓었었어요. 아 그랬던 일이 있었던 거니까. 네. 어떤 어, 의견이 있으신 건 아니고. 1년에 경기 몇 경기나 한다고 그거를 또 지어가지고 아득바득 지어가지고 그 강행하냐. 어? 그런 분들이 있었죠. 불통 뭐 시정에 그 아마 그 메인 작가님도 안산 사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은 안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와 스타디움이 없었는데 막 지을 때 쓰고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송 시장님이 그죠. 자, 어쨌든 그런 분들이 얘기를 했던 사실은 있었고 예. 이제 본인의 소신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넘어가죠. 제 소신은 예. 아니에요. 그때 송 시장님이 3선까지 하셨는데 아스타디움하고 4선을 실패하셨어요. 예. 예. 안산시장 3선 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응이 좋았으니까 계속 하신 건데 와스타디움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산 와 스타디움. 그냥 와가 아니죠. 와하고 물결이 있는 스타디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와 스타디움이에요. 이름은 근데 진짜 잘 지었어요. 이게 되게 중의적이에요. 예. 함성도 되고 막 감탄사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오라는 뜻도 되고. 어, 와도 예. 되고. 그래서 전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소란이 좀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팩트니까. 메인 작가님의 의견입니다. 오늘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하게. 그렇죠. 네. 뭐요? 안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마스터팀이 있었고. 어쨌든 뭐 진척맨은 이제 안산에서 살지 않는데 이제 메인 작가도 아직도 연고지가 그쪽이기 때문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 자. 0773님. 땡튜브 알고리즘으로 이말년 웹툰 작가 배우 시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니 대학생 이말년 씨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영상을 찍게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말년 웹툰 작가 배우 시절 영상에서 줍다라는 영상인데요. 예. 이거 이제 저 대학교 때 그 영상이고 올리신 분은 저랑 같은 조작업을 했던 그 동기 형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학교에서 영상 수업이 있었는데 영상 수업이 한 학기에 영상을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명씩 팀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영상 찍은 그 동기 형은 다른 동기 형하고 팀이었고, 근데 보통 둘이 이제 하니까 배우가 필요하잖아요. 예, 예. 서로 품앗이 형식으로 출연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미대가 좀 그렇듯이 예. 재수 삼수형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제 현역으로 들어온 사람이 적어요. 그럼 제가 현역이었거든요. 네. 바로 들어갔어요. 2002년 그 수능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나이 문화잖아요. 예. 이런 귀찮은 출연권을 동생들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로 많이 뛰었습니다. 비하인드가 있군요. 연기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보면 합니다. 연기력이 좋아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요? 영상을 보시면 참 안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굉장히 활짝 웃고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웃는 연기. 이 딱 사진만 영상 이 캡처만 봐도 예. 어색하지 않아요? 웃는 모습이. 그래요? 아니 원래 평상시 웃는 모습이 어색하잖아요. 범상치 않은 거지 어색하진 않았어요. 예. 일반적이진 않다 정도지. 근데 이 웃음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 이게 악인의 웃음과 선한 사람의 웃음이 함께 예. 괴인의 웃음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웃음이거든요. 괴인 하자고? 예. 요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배우로 뛰게 됐고 그 대학생들 그 과제 영상에 네. 많이 뛰게 됐고 이거 웹툰 작가 활동할 때 이 형이 도와준답시고 올렸어요. 땡튜브에. 제가 보통 이제 옛날 영상은 민망해 하잖아요. 폐기해야죠. 예의상. 이거 왜 올려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도와주려고. 그래서 뭘 도와줘. 이게 영상이 그냥 처음에 그냥 냅뒀어요. 네.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 봤거든요. 이게 띄워져서 예. 땡튜브에서 60몇만이 올릴만 했네. 아 그때 당시는 한 막 몇 년이 지나도 뭐 7천 아니면 뭐 만 뷰 이 정도였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붙었어요. 갑자기 이제 좌표가 찍힌 공유되기 시작한 거죠. 예. 예, 알고리즘의 소용돌이 들어간 겁니다. 네 이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출연한 사람한테 나온 영상을 보내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 어렸을 때 모습도 보게 되고 그렇죠. 반갑더라고요. 예. 개인 영상 기록이 있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너무 흑역사만 아니면. 수익 창출하셨겠네요. 그분이요? 예. 뭐 하셨겠죠. 그럼 뭐 좀 출연자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 먹으라고 하세요. 뭐 그래도 뭐 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때우기용 코너 속의 코너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무소유 이병건 선생의 이걸 굳이 살까 말까 고민인 것을 제보해 주시면 이 무소유 이병건 선생이 왜 안 사도 되는지 이유를 찾아드립니다. 4776님 거 소개해 주시죠. 침착맨 스튜디오를 보면 무지개 컬러 빈백이 비치돼 있잖아요. 거기 위에서 잘 놀고 잘 쉬는 침착맨을 보면 저도 한번 사볼까 싶기도 한데 원룸을 너무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엔 쇼파 대신 놓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빈백 사도 될까요? 사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서 설득해 주세요. 이게 약간 벌레 같은 건가요? 디자인은? 무지개 떡? 디자인은 이렇게 무지개 떡처럼 이제 천을 여러 가지 천을 이제 똑같이 이제 기워가지고 만든 거죠. 저도 갈 때마다 이거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거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 재밌어 보인다. 나도 이제 뭐 그냥 하나 놓고 편하게 이거 눕히면은 침대가 되고 간이 침대가 되고 또 세우면은 의자도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요. 아, 이 비싸요? 네, 얼마 정도 하나요? 몇십만 원 해요. 어, 그래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물정을 모르니까 용산역 그 거기 매장이 있는데 네. 지나가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제가 주말마다 용산을 가니까 지나가다 계속 보니까 아 재밌는데 해서 진짜 나중에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물어봤어요. 예. 집에도 이거 하나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집에 하나는 작업실에 놓은 거예요. 오, 직접 사신 거네요. 정말 드물게.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는 이제 침대도 없고 하니까 아 이거 침대 대용으로도 놓고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원래 가격 이런 게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준 거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비싼 거였어. 어허. 그래가지고. 파는 분도 이걸 사네. 어, 이걸 사? 좀,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자식 봐? 지가 뭐 되는 줄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얼굴로. 나 두 개를 사? 두 개 사? 이거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야? 두 개는? 그렇죠. 뭐 이렇게 쳐다보신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제값 주고 어쨌든 두 개나 샀다. 두 개나 샀다. 예. 야, 찜창맨의 플렉스로서는 사실 기록할 만한. 예. 근데 일이었습니다. 이거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다른 빈백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쫀쫀해요. 이게 편안하고. 편하고. 예. 허리에 딱 들어간 만큼 이게 파이기 때문에 편해요. 오래 누워 있거나 앉아 있어도 뭐 어디가 아파오거나 그러지 않고. 오, 그러지 않습니다. 다 받쳐주고. 예. 비싼 게 흠이죠. 뭐. 이게 그 제 기억엔. 배텐 MT 마지막으로 갔을 때 거기에 있었어요. 그 숙소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거 편했죠. 예. 그래서 계속 걔랑 씨름하고 갖고 놀았거든요. 예, 씨름. 씨름하고 사실 막 그 괴롭혀도 되는 거잖아요, 얘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옆에 뭐 에드온이 있어요. 그걸 뭐 뒤에다 놓으면은 또 팔걸이도 되고 어허. 쇼파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잔뜩 갖다 놨었죠, 우리 그 MT 갔을 때는. 어. 좋습니다, 이거.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추천하는데 굳이 이 브랜드로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더 싸고 합리적인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급형. 예,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누웠을 때 이 느낌 최대한 비슷하면서 가격은 많이 떨어지는 그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없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침착맨 브랜드를 여기다 찍어가지고 굿즈로 만드는 거 어때요? 아, 여기를 침소파, 침백. 어. 굿즈 사업? 네. 저 굿즈 사업 다 망했는데. 안 갖고 싶은 그림이었거든요. 제 그 그림이. 그런가요? 제 그림을 박으면 더 그 재고가 생겼어요. 그냥 어허. 안 박은 것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 빈백에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양 발을 들고 있는데 발을 어디 걸쳐놓은 게 없는 게 뭐한 짓이에요? 원래는 그냥 편하게 누워있었는데 그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개인 방송에서. 만원 후원이 들어오면 이제 발박수를 하는 노빵 중에 돈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후원에다가 리액션으로 발박수를 친 거군요. 발박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뭔가 이게 방금 넘어진 게 아니면 두 발이 이렇게 들려있을 리가 없는데 네. 왜 발이 떠있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상반신은 굉장히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있는데 그쵸, 그쵸. 방금 넘어진 것 같진 않고 폰을 보고 있고 근데 발이 왜 떠있지? 봤더니 발박수군요. 평상시에는 제가 발박수 하는 걸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계속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한 번 했으니까 이분은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발박수를 하게 되네. 그러니까 계속 그 발이 떠있어요. 계속. 예. 이게 침착맨이니까 이제 누가 따라할 수가 없는 방송 콘텐츠예요. 사실 그쵸. 예. 이거를 참 용인해 주시니까 이게 되는 거죠, 사실. 자본주의의 총알을 자처하는 박펠레는 예. 온갖 돈벌이만 궁리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예. 아, 그 잘 되지 않나요? 그 아, 채널 잘 되죠. 예. 채널 잘 되는데 뭔가 이제 그 하려 그래도 잔뜩 준비해서 해도 빵꾸가 나오고 그러는데 침착맨 이렇게 그냥 누워서 발박수 치는데도 예. 되는군요. 그거는 그 박펠레 위원님이 발박수를 안 쳐보셔서 그래요. 한번 쳐보세요. 풍선 들어오면 한번 쳐보라고 할까요? 아니, 처음에 풍선 들어오면 치는 거는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쳐보시고 어허. 후원이 들어오면 그걸 또 원동력 삼아서 계속 박수, 발박수 계속 치고 받고 치고 예, 엄청 용 쓰면서 돈 버는 분이 있고 이렇게 진짜 놀면서 돈 버는 분이 있고 참 세상 불공평합니다. 예. 본인 입으로 한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거는 사라. 요거는 추천합니다. 예. 네, 가성비 제품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재정의 애니 듣고 돌아옵니다. 그 달순의 라이브는 되게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죠. 잘 되는데 이제 컨텐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해외 축구 그거 하는 채널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실시간 컨텐츠는 잘 되죠. 하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코너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가불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456님 거 소개해볼까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2년째 준비 중인데 계속 불합격 중입니다. 저는 남들은 하나쯤 가지고 있다는 징크스가 딱히 없는 편인데요. 징크스 같은 게 없어서 시험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던 징크스를 만들면 불합격하던 시험에 합격하기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분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꼭 지키는 루틴이나 신경 쓰이는 징크스가 있으실까요? 있으십니까? 저는 딱히 루틴을 뭐 갖는 게 없습니다. 저도 예. 딱히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징크스가 없는데 계속 불합격을 하니까 예. 오히려 징크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좀 기대보고 싶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징크스 같은 거 뭐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5단 갈아입기. 5단 갈아입기. 손톱 안 깎기. 속옷 뭐 그냥 뭐 그냥 예. 입기. 뭐 머리카락 냅두기. 그렇죠. 보통 이제 뭐 투수들 보면 연승 기록 하고 있을 때 피할 때까지 계속 안 자르다가 막 수염 안 자르고 하다가 막 진짜 막 덥수룩해져가지고 막 계속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맞아요. 모르게 그냥 예. 진짜 타선도 도와주고 막 하면서 마법사 수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금 안 밝기는 선수들 많이 하죠. 아 맞아요. 예, 그 불펜 투수가 이제 교체돼서 들어올 때도 예. 금을 절대 안 받고 선을 깡충 뛰어넘으면서 등판합니다. 그런가. 이거 근데 뭐 이거를 굳이 지킨다? 이 징크스는 확실히 좀 루틴 만들기는 이제 옛날에 박한희 선수. 아. 타석에 들어서면. 예, 그. 박한희법이 생겼어요, 나중에. 타석에 들어서서 그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마라. 생겼어, 실제로. 그래서. 박흥흥.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박한희 선수가. 원래 루틴이 한 9가지인가 10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 대폭 축소. 대폭 축소해서라도 했습니다. 어. 간소화시켰어요. 그 예. 약간. 헬멧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긁으면서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쓰고 하고 이렇게 배트로 툭툭툭툭 팔도 뛰어 찍찍이 뛰었다 붙였다 하고 그 타석에서 십자로 한번 방망이로 그어주고 바닥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볼 하나 들어온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루틴이 볼 한번 들어오면 예. 또 다시 이거 바닥에다 십자 긋고 그렇죠. 찍찍이 팔에 이거 다시 한번 다 붙이고. 머리 그 다시 또 쓸어서 다시 쓰고 그거를 한 번씩 다시 합니다. 딜레이가 좀 되긴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보고 있으면 확실히 이제 볼 카운트가 계속 쌓이면 예. 또 해! 이런 느낌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종의 뭐 신경질이라면 신경질일 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투수의 그 평상심 흐트리는 행동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잘 쳤습니다. 박한희 선수는 잘 쳤죠. 예전에 뭐 박한희 선수 같은 루틴은 아니지만 예. 그 박정태 예. 롯데 건들건들 예. 건들건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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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게 있었죠. 한 손으로 이렇게 켜도 예. 예. 딱 이렇게 절대 따라하면 예. 안 되는 타격법 오른손 왼손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했다가 건들건들 예. 그거 이제 그 동네 꼬마들이 다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세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 박정태 선수 이제는 뭐 레전드가 되셨고 은퇴하셨는데 뭐 꼬마들이 항 그 따라한다는 부모님들의 항의 때문에 본인도 조금 반성한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었어요. 어유. 꼬마들이 그렇게까지 카피한지 몰랐다. 예. 근데 참 저는 독특한 자기만의 폼, 자기만의 타법, 루틴 이런 거 있는 선수들이 많으면 좋아요. 이게 사실 그 스타크래프트 1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플레이라는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초창기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하면서 이제 효율적인 타격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좀 없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오리공둥이 타법, 먼 타법, 뭐 김성한 예. 예. 많았어요. 보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박진만 선수도 막 배트 막 이렇게 들고 앞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뭐 이렇게 예. 있었어요. 저희가 라디오인데 계속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막 휙휙 소리 나고 아. 청취자들이 좀 열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폭 그 편집이 되겠죠? 예. 이거는 뭐 피디님의 몫이니까. 예예. 예. 자 이치로도 약간 그 루틴이 있었잖아요. 이치로는 야구 인생 전체가 루틴이죠. 카레만 먹었다 그러잖아요. 카레 라이스만. 아, 그래요? 예. 아.
미국에 진출했는데 예. 미국은 이제 정말 그 광활한 대륙에서 비행기 타고 계속 이동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기가 루틴을 확실히 몸 상태를 진짜 거의 10년, 20년 똑같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똑같이 그래서 네. 카레랑 햄버거인가? 피자인가?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먹었다. 그랬어. 연료를 똑같이 넣는 거예요. 네. 그죠. 똑같은 음식만 계속. 왜냐면 미국에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피자를 했다 그랬나? 페퍼로니 피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네. 메뉴로 해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 연료를 넣고 똑같이 행동을 해서 똑같은 결과값을 기대해서 했는데 근데 진짜 똑같이 계속 꾸준히 나왔어. 그죠? 꾸준한 와 저는 이치로라는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네. 선수로서. 아 진짜. 예. 예. 그거는 사실은 뭐 원래는 뭐 동양인이 하면은 동양인 무슨 기록, 동양인 무슨 기록 하는데 이치로 선수는 사실 MLB에서 그냥 뭐 그런 그냥 전체로 그냥 넣어서 또 전설적인 선수니까. 전설이죠. 뭐 그 정도의 그 프로의식 진짜. 그리고 아마 본인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전 제일 공감했던 게 네.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감독과 구단 팬들을 위해서 매번 출전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그게 실력이다라고 했는데 전 그 참 공감합니다. 아. 철강왕 루틴원. 네. 예. 왜 여기까지 왔지?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흘러 표류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 박정태 얘기. 에서 멈췄어야 했는데 예. 루틴 왕이니까 뭐 페퍼로니 피자 먹는 징크스 하시려고 할까요? 예 아무데나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예. 구하기 쉬우니까 어디서나 구할 수 있죠. 이런 거 저는 근데 이런 설정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좀 했던 건데 네. 그 주윤발 나오는 그 도신이었나 도성인가 무슨 뭐 영화 있잖아요. 도박하는 네. 그 영화. 어 그거 그건데 도신. 근데 그 주인공이 초콜릿을 먹습니다. 먹는 이유는 뇌가 돌아가려면 당분이 많이 필요한데 초콜릿이 당분이 많잖아요. 데스노트 L처럼 급격하게 섭취를 해서 이게 돌린다 연료. 어 혈당 스파이크. 예. 예. 초콜릿을 먹는 습관도 괜찮을 것 같아. 구하기도 쉽고 괜히 내가 뭐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윙 가동한다는 느낌도 들고. 어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 직전에 예. 초콜릿 갈아먹기. 예. 쩝쩝쩝 예. 먹으면서. 그럼 어떻게 카카오 99% 아니면 건강에 좋은 카카오 99%가 좋은데 보통 이제 바 형태가 먹기 때문에 그 포스가 있잖아요. 예. 판 그 모양? 예. 이게 뭐라고 저 이거를? 어. 길쭉한 형태? 판때기 납작하고 모양, 납작한 어,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딱 끊어 먹기가 포스가 있기 때문에 까득까득. 예. 까득까득. 도그른 것처럼. 그렇죠. 시험 전에 갑자기 그걸 까서 금박 벗긴 채로 까득까득. 이거 심리적으로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 네, 비장하게. 뭔가 좀 자기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에너지가. 채팅창에 전기기사시니까 건전지 두 개를 혀에 대서 새콤하게 부스팅하는 거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예, 배터리 예. 그 이렇게 혀에 대면 전기 살짝 올 때 있잖아요. 그걸 하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레몬 전지 뭐 그런 건가? 뭐 난 몰라가지고 뭐 다른 거죠? 레몬 전지라는 건. 그거 아니고 네. 그 특히 이제 사각형 건전지 있죠. 예. 위에 그 튀어나온 거 두 개 있는 거. 예. 예. 그거 같은 건 혀에 대면 확실히 찔태요. 아, 그래요? 예. 아 그걸 해라. 그 거사를 앞두고. 그렇죠. 혀에게 일렉트릭 쇼크. 혀를 됐다 뗐다 하면서. 예.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 가지 드릴 테니까 괜찮은 거 땡기는 예. 걸로 하시죠. 자, 그럼 이거는 가능?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2887님 거 소개해 주시죠. 일을 하고 돌아오면 너무 녹초가 돼서 양말 벗는 거조차 힘이 드는데요. 상체를 발까지 벗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요. 발가락 힘을 길러서 발만으로 양말 1초만에 벗는 거 가능, 불가능? 두 분은 발가락으로 양말 몇 초 만에 벗기시나요? 어. 저는 발가락으로 안 벗는데요. 안 신잖아요, 양말을. 양말을 잘 안 신고 신더라도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훑듯이 벗기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다.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 게 이제 집에 녹초가 돼서 들어오면 손으로 이제 양말을 벗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구나.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발, 엄지발가락으로 싹! 싹! 이렇게 해서 벗기면 그 약간의 쾌감이 있긴 합니다. 아니면 뒤꿈치로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발을 쏙 빼가지고 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뒤꿈치로 약간 양말 앞코 앞부분. 부분을 네, 늘어난 밟고. 부분을. 네. 아, 너무 귀찮다. 1초 만에 벗는 것 가능.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말하는 거겠죠? 양쪽은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초는 불가능. 한쪽 한 짝에 1초. 발가락.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하나 그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산시장 보면은 예. 생선 손질할 때 못을 하나 박아가지고 생선 머리를 고정해서 손질을 하잖아요. 네. 못을 하나 박아놓으세요 벽에. 아하. 발가락 그 엄지랑 검지 발가락 사이를 딱 걸어서 쭉 뽑으면 물갈퀴를. 네. 예. 쭉 뽑으면은 발가락 그 양말이 벗겨지잖아요. 어, 양말 고정 못을 하나 방에다가 세워놔라. 예.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거기에 걸어서 엄지와 검지를 좀 최대한 벌려서 예. 물갈퀴를 만들어서 끼워서 바로.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신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앞에를 좀 이렇게 뭉뚱하게 그 뭐죠? 그 어 쿠션 같은 걸 끼워가지고 안 예. 아프게 이게 잘못 찌르더라도 그렇게 찌르더라도. 하면 걸어서 그냥 쭉 잡아당기면. 술 먹고 온 날 같은 경우에는 100% 빗나갈 테니까. 네. 파상풍으로 훅 간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찔려도 살이 뚫리지 않는 뭉툭한 방법으로. 그 앞에 그거를 이제 그 예. 고무 같은 걸 대서.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그 땡이소 같은 데 가면 예. 1,000원짜리 그 거는 거 있어요. 뒤에 그 열로 녹여가지고 붙이는 그 고리 있죠. 예. 다섯 개 들어있고. 그렇죠. 그거는 앞에가 뭉뚱하거든요. 그러네요. 그죠? 그거를 해서 하면 벽에다가 두 개 붙여놓고 발 딱 걸어가지고 쭉 당기면. 오. 약간 수건 거리로 쓰는 고리인데 예. 양말 거리처럼 쓸 수도 있고 양말 벗기기 예. 용으로. 예. 괜찮죠? 그거를 이제. 효자손 쓰면 어때요? 차라리 좀 꼬부리기 귀찮으니까. 효자손으로 이렇게 앞코 부분을 누르고. 예. 약간. 아. 어차피 효자손이면 내 손이나 동급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확실히 뭐가 딱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기 그 본인이 만드시던가요? 그런가요? 작대기에다가 그 달아가지고 그 아까 말했던 행거 같은 거 그 어. 앞에 그 꼬부라진 거 그 걸어서 후크 선장처럼. 어 빼면 괜찮겠죠? 녹는 양말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 수술할 때 녹는 안, 실처럼 안 좋죠? 안 좋네요. 계속 사야잖아요. 아 일회용이니까. 그렇죠. 예. 농인 양말은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슬리퍼를 신으세요. 양말은 그냥 신지 마라. 네. 안 되나? 직장 생활할 때 슬리퍼 신으면 안 되나? 그렇군요. 직장 안에서는 많이 신죠. 출근을 그렇게 출근한 다음에 구두 벗고 슬리퍼 신는 분들 많죠. 근데 출근은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러네요. 어차피 실내에서 계속 신을 건데. 그러네요. 또 업무할 때 자체는 슬리퍼 뚜각뚜각 하고 다니는데. 그렇죠. 들어올 때는 왜 구두 신고 뚜벅뚜벅 들어와야 되는가? 아, 그것도 의문이긴 하네요. 슬리퍼 신는데 양말 신고 신어야죠. 그렇죠. 그럼 양말 신고 슬리퍼 신고 오면 훨씬 시원한데. 양말 안 신지 말지. 그렇죠.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가능? 이거는 가능. 그 저의 방법을 이용하는. 네. 알겠습니다. 자, 스테이시의 에이셉 듣고 돌아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이재진님 거 소개해 주십시오. 최고의 커플 침펄 철면수심님과 커플 전장대회 참가 2등 이런 걸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서른이 넘고 나서는 새 친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침창민님은 주펄님을 나이 드시고 만났어도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비결이 뭘까요? 수치심이 없어지면 처음 보는 사람과도 좋은 친구 되기 가능할까요? 몇 살 때 만나셨죠? 주펄 작가님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만난 거는 좀 됐어요. 야후 연재할 때 그때 회식하면서 뵈가지고. 30대예요? 예, 30대 때 뵀죠. 30대 때.
아닙니까? 아, 30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때. 20대 후반. 보기는 그때 뵀는데 친구가 된 그렇게 건? 자주 만나진 않았고 진짜 자주 만나고 작업실 같이 쓰면서 급속도로 이제 개인 방송도 막 출연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막 많이 친해졌죠. 그게 그건 30대죠. 그건 30대죠. 그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그럼 거의 30대 중반에 친해진 거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주호민 작가님도 30대 거의 뭐 후반. 예. 예. 그렇군요.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친구가 돼서 어? 왜 이렇게 늦게 만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 진짜 인생의 행운 같은 거거든요. 어, 그렇죠. 예. 예. 그런 건 행운이고 사실 운적인 요소가 너무 큽니다. 예. 제가 뭐 딱히 노력해서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니까. 그리고 이게 또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냥 좀 이해관계 없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갑을관계도 없고. 예. 보통 30대가 되면 약간의 어떤 분야에서는 갑을관계 비슷한 게 생겨서 예. 친구들 같은 완전한 모든 조건이 공통되고 예. 그런 공통분모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렇죠. 오히려 프리랜서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 만나게 되면 보통 만나는 사람들 거의 직장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위아래가 있죠. 위아래가 있고 동기라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막 다 그 제외하고 만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이게 학창 시절 친구가 어른이 돼서 남는 것도 되게 많지 않지만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진짜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엄청난 또 인생의 선물입니다. 예. 비결이 뭐 혹시? 비결은 좀 운이다? 평상시 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좀 예. 어떻게 했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좀 멍청한 소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일부러 멍청한 소리를 한 건 아니에요. 멍청해서 멍청한 소리를 한 거지. 근데 이게 멍청하면은 경계가 좀 허물어져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아, 이제 학창시절에는 사실 실없는 소리나 멍청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그런 소리 하거든요. 비어 보이는 느낌을.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 보통 그러다간 약점 잡히거나 예. 예, 코베이거나 예. 뭔가 또 괜히 이제 호구 잡힐까봐 예. 그런 모습을 최대한 감추려 가거든요. 자기 단점. 아. 근데 침착맨과 주포 작가는 서로 그러질 않았던 거죠. 좀 멍청한 얘기를 좀 하고. 저 뭐... 요번 주였나? 요번 주에 말했나요? 아, 요번 주에 말했죠? 예. 그 축구 얘기할 때. 축구. 이탈리아 그 축구팀. 예. 풋볼이 밀란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밀란이 골 풋볼이냐. 웃기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걸 해도 또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보면 사실 두 분이 워낙 통찰력은 확실히 있고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네. 신뢰감이 있죠. 어, 지단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이제 축구하면 이제 지단 모르고 이거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멍청한 소리하기 그래요. 자 30대가 돼도 멍청한 소리를 하고 다니면 친구가 생긴다. 좀 멍청하면 친구가 생긴다. 멍청하면 네. 멍청하기도 하고 멍청한 소리도 하고.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30대에 보통 자기의 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그죠. 남들한테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친구 만들기 어렵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도 모르게 점점 똑똑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멍청한 걸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식이 쌓이잖아요. 똑똑해지기 싫어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걸 제가 해냅니다. 이걸 듣는 우리도 멍청한 걸까? 라고 하신 분 있고 청취자분들은 왜 네. 이런 걸 계속 듣고 계신 걸까요? 좀 사실 너무 똑똑한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자기도 힘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릴렉스하고 싶어서 들으시는 게 아닐까. 동질감? 동질감도 있고 좀 안도의 한숨도 있고 안도의 한숨. 아. 저렇게 무식해도 사는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알겠습니다. 집단 무지성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이거 가능? 요거는 충분히 가능.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가능. 가능. 예. 채팅창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안 봐.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코너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걸 굳이 코너에 소개되신 분들까지 남성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사연을 많이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침착맨 이말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떤 멍청이가 6년 동안 이걸 봐? 푸흡. 6년 됐어요? 6년째 접어들었죠. 6년 차예요? 예. 저 그만둘 때가 3년 뭐 어쩔 그렇죠. 때 그때였거든요. 예, 예. 3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저 공백 빼고도 한 4년 넘었네요? 그럼요. 공백이 좀 짧지 않았어요? 공백이 한 3, 4개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컴백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컴백이 가장 좋거든요. 아... 예. 저 그러면 거의 5년 다 돼가겠네요? 개국 공신이자 뭐 중간에 잠깐... 아... 진짜 오래구나. 예. 근데 막 되게 오래 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5년 막 이런 이렇게 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예. 그럼 엄청 여기도 이제 베텐도 잘하면 이 장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 좋은 아침 김창완입니다. 뭐 이런 것으로. 좋은 아침이 아니라 무슨 아침이지? 아름다운 아침. 아름다운 아침. 아무튼 참, 아침창. 뭐 영어로 하면 똑같잖아요. 굿데이죠. 뷰티풀 데이. 뷰티풀 데이. 아침창 몇 년 하셨지? 일단 여기 저기 여기 있다는 거 자체가 이 20년, 15년에서 20년이에요. 저 10년 아니야? 10년? 아침창이 맨 위에 있으면 20년인데? 2000년에 됐네요. 위에 계시잖아요. 20년 넘었어요. 지금. 20년이구나. 20년 넘었어. 저 뒤에 있어요. 네, 명예 전당이 있습니다. 박소연의 러브 앱 그 게임. 러브 게임도 20년 넘었어. 최화정의 파워 타임도 20년 넘었어. 맨 왼쪽 누구야? 그 이수경. 아 이수경 선생. 네. 밑에 창렬이 형 같은데? 네 아래는 20년 아니에요. 아. 15년 단계예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왜냐면 저 기다리면서 맨날 심심해서 봐. 그러면서 보면서 와 러브 게임이 20년이 지났어? 막 이러면서 막. 처음 저기 현판식 할 때 내가 사회 봤던 것 같은데 누구셨는지 모르겠네. 아침창 96년이네요. 아 96년이야? 네. 그럼 25년이네. 미쳤다. 30년 하면 이제 이거 하나 더 생기겠네요. 예, 20년이 지금. 러브게임은 99년. 99년. 컬투 15년. 컬투는 이제 아직 안 만들었어. 컬투 1주년도 사회 봤었는데 제가. 우와. 컬트 1주년 기념식 할 때 제가 사회를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행사했거든요. 제가 그때 1년차 아나운서여가지고. 컬트랑 똑같이 시작하셨나요? 1년차 아닌가? 조금 컬트가 조금 일찍했네요. 컬트의 시작이 내가 입사했을 때인 것 같은데 진짜? 근데 비슷해, 그때는 비슷해. 어떤 뭐 지금의 아성과는 거리가 아직 있었던 때죠? 아니야 그때도 완전 터져가지고. 아 그래요? 완전 쭉쭉쭉쭉 라이징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방청객이 이 요런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었어 그냥 그쵸, 여기 그쵸.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녹음을 할 때 웃음소리가 나는 라디오가 별로 없는데 거의 없었는데 이제 방청객 웃음소리 하는데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아 여기를 꽉 차서 그래서 1층에 만든 거야 나중에? 나중에 그건 되게 나중에 만든 거야 예전에 지하에도 한번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하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죠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다가 또 감당이 안 돼서 지상으로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었죠. 전설이 전설을 만난 거네요. 배성재 아나운서와 컬트라는 프로그램이 저는 서로. 그때는 그냥 신빙 그러니까 이제 훗날 그죠. 훗날 그렇죠. 전설이 될 그 두 한 한 프로그램과 한 인물이 조조와 유비가 처음에 만났을 때처럼 미쳤다. 컬트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컬트쇼 그 프로그램은 저 위인이 나중에 훗날 프리랜서가 될 거라는 걸. 두 분 중에 한 분만 계시고 배신을 할 거라는 걸 몰랐어요. 한 번 네. 배신했지 두 번은 배신. 그때 내가 컬투쇼 오프닝 할 때 그 컬투쇼 1주년 기념식 사회 볼 때 오프닝 때였는데
침 뱉듯이 말하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 침 뱉듯이. 네. 아, 그게 기억이 다 나왔어요? 네. 위인이죠. 진짜 위인이다. 이거는 위인의 기억력이다. 놀랍게도 침 뱉듯이라고 했네요. 침 뱉듯이. 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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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땐 알았을까요? 진짜 침과 함께. 침과 함께 만날 줄. 위인의 예답은. 위인의 예지려? 자, 끝곡 이렇게 해주세요. 적재 별보로 가자입니다. 대성재 10 5월 29일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재 별 보러 가자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맙습니다. (웃음) 자, 친민수 타임. 중대 발표 또 중대 발표 아니고. 잠깐만 또 찍어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혜씨가 다음주 영스 DJ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 출연은 사실 불문율이에요. 이게 출연이 안되기 때문에 전시간 DJ를 하고 그 다음 시간 배텐에 금요일 방송 출연하는 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코너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금요일은 생록방을 합니다. 프로듀스 1077. 26일 수요일 6시에 에스파와 프로듀스 1077을 하게 되겠습니다. 에스파, 예. 카리나 씨를 포함해서 멤버 4명 전원이 배텐 프로듀스 1077 사상 최초로 4명을 모시는 방송에서. 이 두 분만 모시기도 그렇고, 세 분을 모시면 또 한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이분들 꼭 모시고 싶기 때문에, 다른 스튜디오를 빌려서 네 분을 모셔서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침투부 소식인데요. 예. 6월 14일 월요일에 정용국 씨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용국님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예. 네, 14일날. 그래요. 좀 연애 쪽으로 좀 한번 코너를 한번 하지 않을까. 나만 잘못된 연애. 네, 나만 잘못된 연애. 실제 그 침투부의 그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분이 사실 연예인이기도 하고 개그맨이기도 하고 짬밥도 엄청나지만 큰 예능엔 거의 안 나가봤고. 예. 근데 이제 지금 땡튜브를 하고 계신데 유튜브 큰 대기업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떨 것 같아요, 왠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아니, 뭐. 큰 무대 많이 쓰셨는데 이런 인터넷 잠깐 하시는 걸로 분명히 캐리해 주실 겁니다. 그 정영국님의 그 캐리력 참 믿어 의심치 저희가 않습니다. 좀 어쨌든 네. 다리를 놔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불안하네요. 큰 거 옵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큰 게 가는데 6월 14일에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큰 거 옵니다. 이게 네. 뭔가 제가 가장 힘겹게 억제하는 두 명을 저 없이 만나게 하는 따로 분리를 억지로 예. 시켜놨는데 코카콜라 한 5리터에다가 멘토스를 들이붓는 느낌이거든요. 누가 멘토스예요? 네? 예? 제가 멘토스인가요? 정용국이 멘토스라고 봐야겠죠? 멘토스.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멘토스 침카콜라 만나면은 이제 확 작용을 일으킨다. 그렇죠. 일으킨다. 할 말을 하는 침카콜라와 멘토스 곱토스 심판이 좀 상주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의료진이 좀 필요한데. 네. PD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짬준이가? 네. 하필이면? 왜냐면 이거는 거의 토마토 숙제 수준일 것 같아요. 토마토 숙제. 근데 토마토에 돌 들어있어. 그거야. 짬뚜 재밌는데, 거기까지 거의. 그래서 막 토마토 막 묻어가지고, 하하하 해서 막 이제 닦았는데 피야. 토마토가 아니고. 그 여러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거 온다. BTU 멤버 한 명이 나갈까봐. 큰 거 온다.